사상 최고의 자전거 대모험 백두대간 울트라로드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Remember that we young and dumb and always broken. Then we love and hate and feel alone. 잠깐은 방황이 영원의 낙인이 될지 숨죽여 울던 밤하에 진리 그치던 도나게. And then we feel like we'll be stolen all the chance that we have. Cause nobody told me that I'm the only one for me there. Then I've been somebody too, nobody again. But ain't nobody can tell you that you're nobody, nobody. 가까웠던 것들도 어느샌가 멀어지겠지만 저 하늘의 바람들도 길을 잃겠지만 No, I'm not let you know that look up the sky so I'll never fall down. Let's make a wish on a red shoot and star, yeah. 너와 함께 남은 날 Now we walk into the fire. I'm burning like a fire. 장거리는 신뢰도가 높은 타이어가 중요합니다. 허치앤슨 퓨전 5 올 시즌 가볍고 편하고 쉴드까지 있는 최고의 헬멧 가부토 밤의 안전을 지키는 최고의 라이트 라이트 스킨이 함께합니다. 백두대간 울트라 로드 바이크 매거진에서 주최하는 거리 1300km 상승고도 약 26,000m를 194시간 안에 완주해야 하는 국내 최강의 자전거 대회입니다. 8일 동안 매일 아침마다 최고 난이도의 그란폰도가 계속됩니다. 하루 평균 160km, 3200m의 고도를 올라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미친 겁니다. 과연 뚱뚱한 JYC는 왜 여기 있고 왜 이렇게 힘든 대회를 참여하게 됐는지 함께 떠나보시죠. 불꽃님 안전하고 즐겁게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국내 최고의 울트라 사이클리스트 박종환님도 함께 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무사 완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 백두대간 울트라 로드 김밥을 먹으며 출발합니다. 단체 사진 찍고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백두대간 울트라 로드 출발합니다. 안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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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드디어 백두대간 울트라 로드를 가는 날이 왔습니다. 완주 그리고 잊을 수 없는 생애 최고의 기억 만들어 오겠습니다. 2024년 4월 27일 오전 10시 전남 구례에서 가장 힘든 자전거 대회 페달링이 시작됐다. 첫 번째 올라갈 오르막은 성삼재입니다. 성삼재 백두대간의 고개 지리산 국립공원에 속해 있으며 마한때 성씨가 다른 세 명의 장군이 시켰다고 하여 성삼재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출발한 지 5km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경사도가 올라갑니다. 시작부터 확실히 느껴지는 게 일반 자전거 대회와는 다르다는 느낌. 시작부터 성삼재라니 다리를 풀 시간도 주지 않습니다. 30km 남았습니다. 예예. 등번호 1번이 화이팅을 외쳐주며 올라간다. 백두 울트라 대회는 신청하는 순간 고유 번호로 부여받는다. 이 번호는 성공하면 영구히 가질 수 있지만 실패하면 다음에 참석할 땐 다른 번호가 부여된다. 나는 16번이다. 성공하면 내년에도 16번으로 참석할 수 있다. 우리나라 최고 난이도 대회에 나만의 고유 번호를 받는다는 것 생각만 해도 짜릿하다. 이 백두대간 울트라 로드의 장점이라면 아무래도 오르막이 많다 보니 이 맞바람과의 사투는 벌이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이렇게 목소리도 또렷하게 들리고 속도가 나지 않아서 오르막에선 위험하지 않습니다. 속도는 느리지만 매우 힘들다. 우와. 일반 그란폰도와는 확실히 다른 느낌이다. 대회가 시작하고 45분이 지났지만 8km밖에 오지 못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아, 저 성남에서 왔습니다. 오, 올해 매번은 몇 번이신데요? 22번이에요. 22번이요? 네. 기회가 돼가지고 얘랑 한 판에 끝내자 그런 마음으로 나왔는데 제가 끝나러 가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막 10km밖에 안 하는데 벌써. 저한테는 충분한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히 내무부 장관님의 허락령이 잘 떨어지셔갖고. 네, 그 부분은 잘 떨어진 게 아닌가 보네요. 아, 마음이 아픕니다. 뭐, 예.
사실 미친 짓 아닙니까? 그럼요, 그럼요. 네. 예. 다행히 그 딸은 응원한다 하더라고요. 예예. 예. 딸 응원 받으면서. 네. 따님한테 한번 사랑한다는 메시지 한번. 딸아 사랑한다. 시험 잘 봐라. 꼴찌로 완주하는 게 제 소원입니다. 아, 마지막 완주자는 최고의 영광이죠. 네. 예, 주영 사이클링 화이팅. 화이팅. 지금 나에겐 가장 큰 걱정이 있다. 과연 내 무릎이 하루 상승고도 3500m 이상을 매일매일 올라갈 수 있을까? 내 무릎이 과연 견딜 수 있을까? 너무너무 걱정이 된다. 시작부터 국내에 몇 개 없는 어필 난이도 가장 높은 HC등급의 성삼재다. 길고 높고 가파르고 힘들다. 와, 한 시간을 탔는데 12km밖에 못 왔습니다. 말도 안 나온다. 초반엔 탈만 했는데 후반부에 계속 10%의 오르막이 이어진다. 741m 올라왔는데 오늘 가야 할 남은 고도는 3000m입니다. 와, 이게 말이 되냐고. 전망 좋은 곳. 전망 좋은 곳 표지판이 나왔습니다. 아우, 소름 끼치네요. 젠장. 장거리 라이딩의 경험상 전망 좋은 곳은 항상 힘든 곳이었다. 시작부터 오른쪽 무릎이 살짝 아파서 힘을 좀 줄여서 가고 있습니다. 뭐 한 230W 정도로 밟고 있다가 무릎에 뭔가 미세한 기분 나쁜 느낌이 전해져서 지금은 170W 정도로 힘을 줄여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평균 속도 9, 평균 파워는 182W 나오고 있습니다. 와, 이 성삼재에 다 와가니까 차들도 막 정체가 되네요. 아, 시작한 지 1시간 43분 만에 성삼재에 올라왔습니다. 우와, 이제 하나 올라왔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깜깜하다. 어, 보급차. 이야. 저기 혹시 백두대간 대번호가 1번이 갖는 의미는 뭐죠? 1번이요? 네. 첫 번째 테스트란 얘기죠. 첫 번째 테스트입니다. 시작부터 성삼재라니. 벌써 상승 고도가 1050m. 덥고 힘들어서 바나나 하나 겨우 넘어간다. 와, 이제 한 개 넘었다. 그래도 가슴을 탁 트여주는 경치만큼은 인정. 백두대간 울트라 로드 첫 번째 오르막 성삼재인데 느낌이 어떤 놈? 시작부터. 와, 아까 전에 막 벽 이만한 거 보셨습니까? 응, 봤지. 올라가는 중 줄 알았습니다. 와, 이렇게 해서 하루에 140km 갈 수 있을지 참 걱정되네요. BCAA가 들어가 있는 아미노바이탈 구연산 워터 구사 바이크 지원 감사합니다. 와, 이제 내리막의 보상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오르막의 보상은 내리막이다. 우와, 성삼재에서 내려간 내리막. 길게 올라온 만큼 긴 내리막. 어어. 아이고, 급격하게 다시 올라간다. 아이고, 내리막 조금 내려오고 또 오르막이구나. 와, 다리 적응 안 된다. 와. 성삼재 정상에서 이제 백두대간 정령치로 올라갑니다. 1172m의 정령치. 만의 왕이 진앙과 변환의 침략을 막기 위해 정치성을 가진 장군에게 성을 쌓고 지키겠다는 데서 유래됐다. 정령치는 첫 번째 컨트롤 포인트입니다. 와, 6km의 와. 내리막은 매우 짧은데 6km의 오르막은 매우 길다. 할 말을 잃게 만드는. 12시 13분 온도는 29도까지 올라간다. 야, 여기 지리산 반달곰. 바로 여기가 지리산 반달곰이 사는 곳입니다. 시작부터 1000m짜리 어필 두 개라니 매우 힘들다. 이거 뭐 경사가 장난이 아닙니다. 14% 뭐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화이팅! 야, 씨. 경사도가 13%, 15% 뭐 이런 고각의 경사도가 한 3km에서 뭐 5km 가까이 이어지니까 무릎이 아프면 아, 가지 못하겠다. 이게 정상적인 페이스로 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첫날 타보면 아, 이걸
일주일 동안 탈 수 있겠구나 없겠구나 바로 결론이 나올 것 같은. 와, 첫째 날 데미지가 상당합니다. 26km 탔는데 상승 고도가 1490입니다 보인다. 정령치의 정상. 와, 오늘 오르막이 끝이었으면 넵. 좋겠다. 자, 이제 복귀하면 되는 겁니까 이제? 와, 해발 1172m 정령치입니다. 힘들어도 배는 고프다. 보급이 가능할 때 조금이라도 먹어야 된다. 이제 시작인데. 이제 15km의 내리막이다. 이제 좀 살 수 있다. 긴 오르막의 감옥에 갇힌 답답한 기분이 짜릿한 내리막의 보상으로 잊혀져 간다. 하지만 백두대간에선 평지가 거의 없다. 내리막의 끝은 다시 오르막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원하게 내려가는 동안에도 조금씩 걱정이 쌓인다. 많이 내려가는 만큼 다시 올라가야 된다. 하지만 기분은 날아갈 것 같다. 너무나 이국적인 풍경,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시야. 그동안 내가 타던 산이 아니다. 여긴 도대체 왜 이리 자전거 타기 좋은 걸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백두대간에 온 걸 후회하지 않는다. 길고 황홀했던 순간은 짧고 다시 오르막이 시작됐다. 아, 47km 지점입니다. 세 번째 오르막 여원제를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원치 477m. 고르말 외구의 침입이 극심할 때 이성계의 꿈에 어느 노파가 나타나 적과 싸울 날짜와 전략을 알려주어 대승을 거둘 수 있었다 한다. 이성계는 꿈속의 노파가 주막을 운영하다 외구의 괴롭힘으로부터 자결한 주모였다고 믿고 노파를 위로하기 위해 사당을 짓고 여원이라고 불렀는데 그때부터 이 고개 이름이 여원치가 되었다고 전해진다. 37도 말이 안 나오네. 와, 오르막도 뭐 오르막 4월달에 37도라니 오르막 계속 타야 되는데 지금 37도라니 장난 아니다. 이 각 고개마다 사연이 있고 이 이름이 정해져 있다는 게 참 백두대간의 정기가 느껴지는 우리 민족의 오르막을 넘는 느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와, 경치 하나는 정말 끝내주네요. 백두대간은 호락호락한 어필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 다행히 여원제는 그렇게 높진 않지만 지금은 이 뜨거운 더위가 사람을 잡네요. 오늘의 두 번째 컨트롤 포인트 여원제입니다. 더위 먹었나? 더위 먹은 사람 뒤에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집에 갑니다. 이제. 네? 집에 간다고요? 저는 DNF입니다. 와. 여원치. 여기가 445m 지점인데 이 1000m 이상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높게 느껴지지가 않네요. 하지만 힘든 건 똑같습니다. 이번 백두대간 울트라로드는 개인 서포트 지원이 허용된다. 차량에 도움을 주기 위해 고맙게도 JC 스텝으로 지원해준 재밋과 정님이 있어서 너무 든든하다. 울트라로드를 진행하는 동안 계속 함께할 순 없지만 쉬는 날 지원 와주기로 했다. 서포트 팀이 있다는 건 황제 같고 정말 멋진 일인데 단점은 포기할 수 있다는 마음이 더 커진다는 것이다. 차에 올라타는 순간 라이딩은 끝난다. 그래서 더욱 마음을 굳게 먹고 페달을 돌리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 아쉽게도 촬영을 도와주는 재밋은 37도의 더위 때문에 55km 지점에서 차량에 올라탔다. 덥고 힘든 순간이지만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고
정말 하고 싶었던 백두대간 라이딩이기 때문에 절대 포기할 수 없다. 어떻게든 목표한 거리까지 가서 무릎이 잘 버티는지 내일 탈 수 있을지 내 몸을 테스트하는 날이다. 어째 잘 간다고 했다. 우와. 아, 64km 지점. 아. 시원한 바람이 부는 내리막이었는데 가만히 있으니 푹푹 찐다. 일단은 펑크 패치를 바로 하지 않고 바람을 넣어보니까 들어가는 것 같아서, 아무래도 출발할 때 어저께 바람 넣은 게 조금 덜 잠겨서 바람이 조금씩 세고 있었나 봅니다. 일단 다시 출발해 보겠습니다. 아이고, 빵꾸가, 미세 빵꾸가 아니어야 될 텐데. 그래도 오늘은 140km 탈 예정이기 때문에 반 정도는 왔습니다. 아, 3시가 넘었는데 벌써 밥을 먹어야 되겠네요. 중국집에 가서 한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일차는 오전 10시 출발이라 제때 밥 먹을 마을을 찾기가 쉽지 않다. 배가 많이 고프다. 결국 오후 3시쯤 식당 있는 마을을 찾았다. 역시 만만한 건 중국 음식이지. 라이더의 사랑, 볶음밥입니다. 미세 빵꾸가 난 것 같습니다. 아, 바람이 자꾸 빠져서 볶음밥 나오기 전에 빨리 교체를 해야 되겠네. 바람이 자꾸 빠진다. 볶음밥 나오기 전에 튜브를 교체해야겠다. 잠시도 쉴 틈을 주지 않는 백두대간. 야속하다. 내가 밟을까? 운동화가 다 안 난다. 잠시도 쉬지 않고 있어서 보는 사람을 안쓰럽게 한다. 이것도 볶음밥 기다리는 동안 심심하지 말라고 또 이렇게 튜브를 갈 시간을 주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대로 먹는 첫 끼다. 좋아서 하는 일도 결코 쉽진 않다. 사실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오르막이 끝날 때까지 대회는 끝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오르막을 타야 되니까 볶음밥을 꽃배기로 먹고 싶어도 배가 너무 불러서 오르막 올라갈 때 토할까봐, 아, 그래서 보통으로 먹었습니다. 910m의 무릉고개. 무릉고개라고도 불리는데 용이 춤을 추듯이 굽이 도는 길이란 뜻이다. 힘은 들지만 역시 아름다운 경치다. 하지만 볶음밥을 꽃배기로 먹지 않은 게 아쉽다. 탕수육도 먹고 음료수도 많이 먹고 싶었지만 시간을 많이 지체할 수 없다. 배가 너무 불러도 안 된다. 오늘 라이딩이 끝날 때까지 방심을 해선 안 된다. 무릉고개 가기 전에 동화댐 둘레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차도 없고 고요하고 운치 있는 풍경 때문에 그래도 기분이 좋습니다. 하지만 댐 둘레길이라서 역시 낙타 등은 힘드네요. 사람도 없고 자전거도 없고 참 원초적인 자연의 느낌입니다. 야, 평소였으면은 뭐 라이딩이 끝나도 벌써 끝났을 그런 높이의 고도가 아직까지 1700이나 더 나왔습니다. 이제 조금씩 온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26도. 지지 터널. 와, 지지 터널입니다. 발음상 좀 유의를 해야 되겠네요. 터널 구간이지만 다행히 차량 통행이 별로 없어서 잘 지나갈 수 있습니다. 와, 이제 무릉고개까지 4km 남았습니다. 와, 여태까지 10km 전부터 계속 오르막이었는데 본격적인 오르막이 시작됐습니다. 와, 오르막이 끝이 없다. 엄청나구만. 1%씩 자꾸 올라가고 있습니다. 와, 9%. 와, 물소리 좋고. 무릉고개를 넘어가는 길입니다. 야, 와, 올라가는 느낌과는 다르게 물이 굉장히 깨끗하고 시원해 보이네요. 잠시 물이 흘러내리는 길가에 서 있으니까 시원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아직 100km도 타지 못했는데 몸은 뭐 약 평소에 이 평지를 한 200km 정도 탄 느낌? 난이도가 이 평지를 타는 코스보다 한 두 배 정도 더 힘들게 느껴집니다. 오르막이다 보니까 1km가 빨리 넘어가지 않고 사람을 지치게 만드네요. 살려줘. 아, 힘들어. 와, 10%. 와, 12%.
갈수록 태산이네요. 무른 고개 다 올라왔습니다. 와, 무른 고개. 힘든 줄 알고 왔지만 정말 힘들다. 해가 떨어지고 있고 무른 고개 주변엔 아무것도 없다. 내려가야지. 내리막은 내게 특화돼 있다. 나는 뚱뚱하기 때문이다. 나는 뚱뚱해서 스프린트라고 생각한다. 평지와 내리막에 유리하지만 오르막은 정말 쥐약이다. 그런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산만 타야 되는 백두대간 울트라 로드를 달리고 있다. 내 스스로 믿기지 않는 도전을 하고 있지만 도전이란 그런 것이다.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 자전거는 꿈 같은 일들을 이루어준다. 백두대간은 자전거 투어라이더들에겐 로망의 대상이다. 바로 그 백두대간에서 페달을 돌리는 것. 힘들어도 꿈만 같다. 734m 60명. 예로부터 이 고개를 넘으려면 60명 이상의 무리를 지어서 고개를 넘어야 도둑대를 피할 수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와, 60명제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나이가 순식간에 60살이 되어가는 기분이네요. 지금 102km를 탔고 현재 상승 고도는 2912m입니다. 아직 980 정도 더 올라가야 하고, 이제 다행히 뭐 숙소까지는 한 40km 정도 남았는데, 와, 백두대간의 이 산들은 정말 하나도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무릎을 최대한 아끼면서 힘을 적당히 쓰면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날에 좀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와, 멘붕이, 멘탈 붕괴가 올 것 같은 오르막입니다. 60년제라고 해서 이렇게 표지판에도 60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 끝나라 좀, 끝나라. 60년! 시원타. 60명입니다. 해발 698m. 정복했다. 스텝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다. 어이가 없어 웃음만 자꾸 나온다. 소금기가 쫙쫙 빠지는 하루다. 60명에서 음료 보급하라고 바로 출발한다. 백두대간 코스는 차량 통행도 많이 없고 주변에 공장도 없다. 사람 사는 마을도 많이 없고 정상에서 보급할 곳도 흔치 않다. 그래서 항상 물과 비상식량을 잘 챙겨야 된다. 이번 백두대간 울트라로드는 개인별 보급이 허용이 돼서 다행히 팀원들에게 물을 받을 수 있어 굉장히 도움이 된다. 아쉽게도 스태프들은 내일이면 돌아간다. 사실 나도 오늘 해보고 무릎이 버티지 못하면 돌아갈 생각이었다. 힘들지만 정말 다행인 건 아직까지 무릎이 잘 버티고 있다. 내리막은 아주 짧고 오르막은 매우 깁니다. 와, 짧게 내려와서 또 오르막 구간이네요. 우리나라 첫 번째로 올리는 백두대간 울트라 로드에 참석을 해서 이렇게 굉장한 힘듦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고맙다 무릎아. 계속 부탁해. 계속 멈추지 말고 돌려. 파이팅! 부지런히 남영제로 가보겠습니다. 와우, 쉣! 아주 오르막이 솟아올랐군요. 역시 실망을 가져다 주지 않는 백두대간입니다. 가자. 와, 이 산에는 해가 금방 떨어집니다. 남영제 또 다 올라왔습니다. 거창군이네요. 숲에서 들리는 부슬부슬 소리, 동물이 지나가는 소리. 와, 춥다 추워. 야, 온도 차이가 엄청나네요. 아, 춥다. 이제 22km에 있는 칡목제만 넘어가면 무주에 있는 숙소로 갈 수 있습니다. 오르막은 하나도 안 추운데 내리막을 내려오는 순간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몸이 떨릴 정도로 춥네요. 이 바람막이 지퍼를 단디 올리고 거리가 이제 119km밖에 안 되는데도 몸이 느끼는 피로감은 상당합니다. 오늘 완전 쓰러지겠는데요. 고도 비만자도 백두대간을 도전할 수 있다는 거. 오늘만 무사히 무릎이 안 아프고 잘
횟골을 잘 넘어갈 수 있으면 저는 내일도 가능하고 모레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우 감동. 갑자기 감동. 어우 씨엣. 아이고 신나는구나. 아 내리막이 아주 기니까 그래도 다리도 쉬고 회복도 좀 되네요. 와 엄청나구만. 칠목재까지 가는 내리막. 과연 칠목재는 또 얼마나 힘겨울까요? 8.6km 남았습니다. 서서히 또 오르막이 시작되는군요. 힘들 때면은 잠시 하늘을 쳐다보면 와 별들이 쏟아질 것처럼 막 밝게 그것도 많이 빛나고 있어서 많은 위로가 됩니다. 아 이제 또 숙소까지도 얼마 남지 않아서 아 드디어 이 오르막에서 잠시 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아드레날린이 샘솟고 있네요. 아 좋은 소식이 있는데 월요일 화요일 비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월요일 비가 없어졌다고 하네요. 화요일만 잠깐 내린다고 하니까 아 참 이 날씨 요정이 또 도와주시려고 그러나 아 비를 안 맞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할 일이네요. 표지판에 오르막 차로 끝이라고 돼 있는데 오 칭목재는 조금 더 가야 됩니다. 아 지도상으로 약 323m 전방에 있네요. 와 오늘 오르막은 다 탔습니다. 숙소까지 6.1km. 아 쉬러 가자 쉬러 가자. 와 마지막 숙소 가는 길까지 끝까지 오르막이네요. 빼제 터널을 지나갑니다. 숙소까지 오르막이야. 와 오늘 3930. 오히려 이 밤늦은 시간이 지나니까 차가 없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와 터널이 끝날 생각을 안 합니다. 더구나 터널 구간에 오르막이라서 속도도 상당히 안 나오네요. 그리고 맞바람, 터널에 웬 맞바람이란 말입니까? 우와, 와 마지막 구간. 백두대간. 군대에서 유격하는 기분이네요. 끝날 때까지 절대로 쉬운 길을 허락하지 않는 백두대간 울트라 로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 터널 길이가 약 1.8km입니다. 장난 아니구만. 와. 어 보인다 보인다. 빼제 터널 역대 최악의 터널로 임명하겠습니다. 아 우와 우와 탈출. 여기는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근입니다. 아 미친 하루였습니다. 3999. 오늘 횟골 4000 채우겠습니다. 아아 4000. 147.93km에 횟골 4000을 채웠습니다. 아 이제 쉬어야지. 정말 쉬어야지. 9시 40분 도착했습니다. 하루 종일 백두대간 오르막에서 드디어 쉴 수 있는 시간이 왔다. 하루 4000m의 상승고도 아프지 않게 버텨냈다. 고작 하루가 지났다. 최고의 만찬을 동료들이 차려주었다. 이제 첫 발을 내딛었지만 시작이 반이라 하지 않았는가. 내일은 또 어떤 백두대간의 하루가 시작될까. 아우 벌써 아침인가. 백두대간 울트라로드 2일차가 시작됩니다. 어저께는 참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오늘은 과연 얼마나 힘들지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엄청 춥구만. 아침에는 낮에는 그렇게 막 죽을 듯이 덥디만. 어우 추워. 스타트는 오두제. 오두제 전북 무주근 적상면에 있는 무주그란폰도의 악명 높은 어필. 남쪽은 가파르고 북쪽은 남쪽에 비해 완만하다. 현재 터널이 뚫려있다. 아침부터 오두제 어필을 올라갑니다. 오늘은 3000m를 올라가야 끝이 납니다. 아, 우와 저 멀리 막 해가 올라오고 있네. 산 너머에. 와. 눈 깜짝할 사이 꿀맛 같은 밤은 지나가고 백두대간의 아침은 상쾌하고 웅장하다. 이곳은 미세먼지도 없다. 다 좋은데 단 하나 오르막이라는 거. 이야 아침이래. 아침이 너필이라가 다행인 생각이 드는 건 추우니까 또 불행 중 다행이네.
2.5톤 이상 화물차 16인승 승합차 통행금지 우회하세요. 엔드 10% 아 10% 어제 악몽이 되살아난다. 와, 저 편한 터널을 안 가고 굳이 여기서 또 이 오르막 또 넘어가야 되나. 막 표지판에 통행금지라고 지어있는데 겨울엔 이쪽으로 아예 통행금지네. 와. 와, 상당히 가파르다. 어우, 짧아서 다행이네. 쉴 틈을 안 주네. 어제는 150km를 타고 하루 만에 4000m의 상승 고도로 올랐다. 내가 했다는 게 믿겨지지 않고 몸이 괜찮다는 게 정말 다행이다. 무엇보다 무릎 걱정을 많이 했던 정신적으로도 힘든 하루였다. 하지만 2일차도 만만치 않다. 해마다 최대의 눈이 참가하는 F난이도 설악 그란폰도와 버금가는 200km 이상 상승고도 3600m 가까이 올라가야 된다. 아, 오두제를 통과했습니다. 긴 어필을 올라가서 긴 내리막을 내려가면 훌륭한 경치에 보상을 받지만 사실 손이 아플 만큼 브레이크도 많이 잡아야 한다. 어깨도 긴장되고 온몸이 결리는 느낌이라 가끔씩 쉬어가며 몸을 풀어줘야 된다. 야, 해가 뜨는 새벽부터 해가 지는 밤까지 백두대간의 페달을 멈추지 않는 주영 사이클링입니다. 바람도 머물고 싶은 곳 소사마을 행복 700꼬지. 이렇게 행복 옆에 눈으로 웃는 모습이. 아, 백두대간의 2일차 라이딩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두제 내리막을 내려올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 이 절대로 보기 쉽지 않은 풍경. 여기가 과연 우리나라인가?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멋진 곳이 있었구나. 아, 그렇게 힘들게 오르막을 올라갔지만 힘든 만큼 역시 최고의 경치는 보장합니다. 내리막에서는 페달을 돌리지 않아도 쭉쭉 갈 수 있으니 그나마 위안이 된다. 와, 뭐 이름 없는 고개도 13%. 하... 어느 고개인지 모르겠지만 꽤 경사가 세다. 공기는 상당히 좋은데 지금 농약을 살포하는 시기라서 입을 꾹 닫고 잘 지나가야 합니다. 와, 미쳤습니다. 미쳤어. 오두제를 넘어 또다시 매우 가파른 경사다. 와, 평지가 별로 없는 백두대간엔 MTB도 괜찮은 선택일 것 같다. 이게 무슨 재지 이거. 170km에서 만나는 아주 무릎 파괴자 재. 정상이 다가간다. 아이고. 이야, 이 무릎 파괴자 어필은 고운 고개였습니다. 이름답지 않게 굉장히 사악하네요. 오토바이 타도 재밌겠다. 경치가 너무 좋으니까. 경치는 끝내준다 진짜. 맛있는 것도 먹고 이렇게 백숙 같은 거 주문해서 먹고. 그러니까 이런 고개고개 숨은 맛집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이쪽 동네 살면은 어필 산신령이 될 것 같아. 단순히 힘들기만 모르겠는데, 아, 너무 좋아가지고. 네. 공기 좋고 나무 진짜 푸르고 진짜 살면서 한 번쯤은 타봐야 될 곳이다 여기는. 좀 상쾌해. 올라왔으니 또 내려간다. 김천시다. 김천 마음에 드네. 10% 내리막. 강원도에 가야 깨끗한 공기와 웅장한 산들을 볼 줄 알았는데 백두대간의 길목을 따라가니 어디 하나 아름답지 않은 곳이 없다. 김천에 이런 풍경이 있었다니. 우리나라는 땅이 좁다고 생각했는데 이 나이 되도록 이제야 백두대간을 타보는 것이 너무 후회된다. 그동안 오고 싶긴 했지만 쉽게 결정을 못했는데 울트라 로드라는 대회를 얻고 마음속에 버킷리스트를 이루고 있다.
생각했던 것보다 상상 이상이다. 이곳은 자전거의 신세계다. 아, 이제 덕산제 올라간다. 6.5km 남았다. 경북 김천시와 전라북도 무주를 연결하는 곡이다. 마을 주민 모두가 덕을 쌓고 살자는 염원을 담은 이름이다. 덕산제 3.16km부터 본격적인 오피리 시작됩니다. 와, 아침을 먹은데도 배가 좀 출출하네요. 체력 소모가 엄청 심합니다. 날씨도 이제 점점 더워지고 있고요. 잠시 땅바닥에 엉덩이를 붙이니까 일어나기 싫습니다. 계속 오르막만 이렇게 타고 이렇게 백두대간 쪽으로 넘어갑니다. 쟤는 대단한 쟤만 돼. 아이고. 다리 운동은 많이 돼. 아, 예. 다리 운동 많이 됩니다. 그런 게 신체가 그렇죠. 더워서 잠깐 쉬고 있습니다. 덥지. 예. 그냥 빙글 올라가기도 오늘 더운데. 예. 잘 조심해서 타요. 예, 알겠습니다. 인심도 좋고 꽃들도 아름답다. 김천도 예사롭지가 않네요. 와, 여기는 또 전라북도 무주군. 오, 백두대간, 덕산제. 그리고 또 내려가면 백두대간 부황령 시작이다. 전북 무주군 무풍면에 있는 고개, 고갯길의 모양이 소단지 모양의 좁은 길이라는 의미에서 부황령이 되었다고 한다. 와, 누가 이렇게 예쁘게 잘 깎아놨을까. 와, 까만 고양이도 한 마리 지나가고. 와, 여유롭구만. 까만 거. 저 그늘에 쉬는 거 봐라. 인심이 좋은 마을인갑다. 고양이도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삼도봉 터널 구간입니다. 터널에 들어가면 좀 시원하겠네요. 아, 아침 6시에 출발해서 4시간이 지났네요. 10시입니다. 오늘 1300m 올라왔습니다. 이제 1800m만 더 올라가면 됩니다. 참 다행인 건 어제보다는 그래도 난이도가 낮다는 거죠. 어제는 140km, 오늘은 약 218km 정도 진행할 생각입니다. 오늘은 보은의 무인텔을 예약했는데, 아이고, 까마득합니다. 백두대간이 괜찮냐고 안녕이라고 안부를 전한다. 배도 고프고 목도 마르고 백두대간은 생각보다 보급소가 많지 않다. 동네 흔히 있는 편의점들도 거의 없다. 그래서 마켓이 나오면 고민하지 말고 들어가야 된다. 물도 먹자. 아, 물팽이 물이 있어요? 아, 나 이걸로 꼽으면 된다. 푸드 파우치 얘기야. 아, 빵빠레는 게 뭐야겠다. 정말 빵빠레 지금. 와, 부황댐. 자전거 타고 부황댐에 오게 되다니. 힘든 라이딩은 혀의 감각을 살아나게 한다. 이 맛이지. 꿀맛이네. 우와, 지대 불고기. 이거를 또 백두대간 종조 중에 먹게 되다니. 다 올리프라. 한 방에 다 꼬먹보자. 11시 30분 김천 지대를 지나간다. 때마침 배도 고프고 좁은 도로에서 풍기는 불고기 냄새 유혹은 결국 발걸음을 돌리게 만든다. 예전부터 지나갈 때 꼭 한번 먹고 싶었는데 오늘이 바로 그날이다. 연탄불이다. 날씨도 덥지만 먹고 싶다는 강력한 의지를 꺾을 순 없다. 약 7km 정도의 우두령 구간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두령, 경북 김천시 대동면과 경남 거창구 웅양면 사이에 있는 고개로 소머리처럼 생겨서 우두령이라 한다. 아, 또 본격적인 오피리 시작되는데 오늘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역시 뜨거운 더위가 오르막에서 상당히 힘들게 만드네요. 머리가 막 익을 것 같고, 와, 다리를 바른 힘이 잘 안 들어갑니다. 현재 온도는 36.2도입니다. 와, 미치겠네. 오르막에서 바람도 하나도 불지도 않는데 기운이 쫙쫙 빠지는 느낌. 뇌에서 힘들게 밟지 말라고 쉬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와, 우두령 굉장히 힘드네요. 아침에 좀 시원할 때까지는 그래도 오르막 올라가는 게 약간 괜찮았는데 힘이 든다는 느낌보다는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퍼진다는 느낌? 길고 뜨거운 태양이 내릴 때는 오르막 우두령
만만한 오르막은 하나도 없다. 와, 이 더위와의 싸움입니다. 정신이 탈탈 털리네요. 서서 익는 기분입니다. 덥고 힘 안 들어가고 갈증나고 그냥 쉬고 싶고. 후. 아, 우드렴. 720m. 악으로, 깡으로 멘탈이 올라간다. 이럴 땐 시원한 콜라 한 잔이. 어? 때마침 서포트카가 등장했다. 이 땡볕에 바람 하나 불지 않고 그늘이 없는 우드렴을 올라오다니. 이럴 때 콜라 한 캔은 정말 천국이다. 모처럼 약한 평지인데, 야, 기가 막히네. 오르막에는 뒤에서 바람 불어서 막 땀이 오만상 나고 힘 빠지고, 평지는 막 역풍 불어가지고 평지도 똑바로 못 가겠고. 이렇게 선선하고 막 가만히 있으면 참 좋은데, 자전거만 타면은 고통의 시간이네요. 이렇게 보고 있는 건 꿀잼인데 말이지. 많이 쉬고 싶지만 바로 출발해야 한다. 최고의 회복 시간인 잠자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늘리기 위해선 부지런히 페달을 밟아야 한다. 아, 이제 평지가 하나 모처럼 나갔고 진짜 좋긴 한데, 아, 이렇게 더워가지고 처지네, 처져. 와, 백두대간 작전고개. 오, 충청북도 추풍역면에서 다시 김천시로 들어와 작전고개에 도착했습니다. 다리미 그늘이 있으니 눕고 싶고 쉬고 싶다. 날파리는 이런 사정도 모르고 자꾸 길을 간지럽힌다. 오늘은 정말 쉽지가 않다. 살면서 이렇게 길바닥에 누워있을 일이 몇 번이나 있을까. 하지만 지금은 백두대간 종주 중이니까 시원한 바닥은 침대가 된다. 상주시 공성면입니다. 지역이 바뀌면 분위기가 바뀐다. 힘이 들다가도 풍경이 바뀌면 내가 다시 초기화되는 건지 잠시나마 힘듦을 잊게 된다. 아마도 자전거가 멀리 갈 수 있는 이유는 시시각각 멈추지 않는 풍경 때문일 것이다. 아, 시간이 벌써 5시인데도 아직도 30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큰 제가 약 3.6km 남았는데, 참 오늘은 더워서 참 바베큐가 되는 날입니다. 와, 큰 제 인증을 마치고 5시 20분입니다. 이제 기온이 26도입니다. 여기가 그늘이 좀 있어서 그런지 한결 낫네요. 와, 기온이 1도씩 내려갈 때마다 조금씩 정신이 돌아오긴 하는데, 워낙 오늘 하루 종일 더위에 시달리다 보니 아우 속도 좀 안 좋고, 아우 이거 더위 먹으면 안 되는데. 우와, 이 와중에도 이 눈에 들어오는 경치. 이야, 차도 별로 없고 도로도 넓고 공기도 맑고 쾌적하고 힘들고. 일단 안무 보고. 조금 아까 꼬리 시켜야 돼. 오늘 땀을 많이 내가지고. 재화씨의 훌륭한 보급팀이 내일은 이제 근무를 하고 복귀를 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해방이다. 해방이다. 집에 가자. 오늘은 푹 잘 수 있다. 고생해주신 재민님과 정님에게 감사합니다. 백두대간 울트라 로드 구간에는 아무래도 숙소나 뭐 밥 먹을 때 뭐 이럴 때가 정말 많이 없습니다. 내가 딱 먹고 싶은, 배고플 때 그때 식당을 찾기란 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급팀이 있으면은 그나마 조금 더 편하고, 그리고 위급한 상황에 밥도 먹고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죠. 그리고 언제든지 또 무릎이 아프거나 이럴 때는 또 포기하고 집에 가기도 참 좋습니다. 저는 뭐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 울트라로드 신청할 당시, 지금 출발 전까지 87kg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건 뭐 키도 별로 크지도 않은데, 어떻게 보면 고도 비만인 제가 하루에 최대한 4000m 정도를 버틸 수 있을까. 첫날 이튿날 결판이 나죠.
무릎이 아프면 더 이상 못 갈 겁니다. 그때 보급팀의 차에 자전거를 실어서 집으로 간단히 편안하게 복귀할 수 있지만, 아, 다행히 아직까지 무릎이 버티고 있습니다. 와, 어저께 후반부에 무릎이 버텨줘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제 몸에 대해서 참 대견합니다.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제 다리에게 너무 큰 고마움을 느낍니다. 아, 어떻게 하면 스스로를 좋아하게 될까요? 바로 이 힘듦을 이겨낼 때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이 근로자의 날이 또 5월 1일 끼었기 때문에, 아, 그때 또 다시 한번 와서 맛있게 또 밥을 먹자고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어떻게 보면 또 상당히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아, 집에서 이 먼 데까지 와서 살면서 언제 한번 이렇게 지원을 받으면서 하고 싶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까? 행복합니다. 반드시 끝까지 해내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날들도 걱정이 되지만, 마음 단디 먹고 몸 조절 잘해서 최선을 다해 가보겠습니다. 2일차 파이팅! 이제 해가 지고 있고 시네이터 제를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온도가 떨어져서 많이 힘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기분 탓이었습니다. 역시 오르막이 힘든 건 뭐 더워서 훨씬 더 힘든 것도 있지만, 날씨가 시원해졌다고 해서 힘들지 않은 건 아닙니다. 아, 그리고 아까 전에 터널 앞에서 누웠을 때, 이야, 좋더라고요. 이 피가 누웠을 때 온몸으로 퍼지는 듯한 느낌. 이 자연스럽게 터득하는 이 울트라 로드의 노하우인가 봅니다. 힘들면은 한번 누워가기도 하고, 아, 다리도 풀어줄 겸 끌고 가기도 하고, 그리고 쉬어가고 그런 거죠. 끝도 없구나. 와, 시네터제다. 와, 와, 그래도 밤이 오기 전에 시네터제 도착했습니다. 해발 280m밖에 되지 않지만, 오, 굉장히 힘들었는데. 아, 오늘 살이 너무 햇볕이 뜨거워서, 와, 얼굴에 열기가 아직도 남아있네요. 오르막 하나만 더 넘으면 오늘 숙소에 도착합니다. 백두대간에서는 편의점이 잘 없다. 그리고 밤이 되면 슈퍼는 문을 빨리 닫는다. 오랜만에 발견한 시우 편의점, 오아시스 같다. 든든한 단백질 음료 원샷. 비조령을 가는 길입니다. 체력 같은 어둠이 오고 배도 고프고 이럴 때면 약간 힘들고 서러워질 때가 옵니다. 말을 나눌 사람도 없고, 숙소까지 약 한 30% 남았는데 항상 이 시점이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그 멋진 훌륭한 경치 백두대간이 하나도 보이지 않으니까 좀 아쉽네요. 아이고, 개구리. 아이고, 아기 개구리. 너도 얼른 집에 들어가. 와, 개구리 소리. 오늘의 마지막 오르막 비조령 정상까지 다 왔습니다. 우후, 이제 숙소까지 24.5. 오늘도 참 힘든 하루였습니다. 백두대간 비조령. 아, 이 고라니들이 막 우는데, 우는 소리가, 고라니 우는 소리 참 마음에 들지 않는군요. 와, 끝까지 막 낙타등이 쉽게 숙소로 보내주지 않네요. 와, 터널 모처럼 밝은 불빛을 보니 반갑습니다. 와, 와, 어둠을 뚫고 보온에 도착했습니다. 현재 온도는 18도입니다. 야, 예. 지금 시간은 9시 27분이고요. 드디어 오늘 총 369.2km를 타고 제가 예약해놓은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와, 숙소에 오면서 편의점이나 이런 데가 있으면은 아침에 먹을 도시락이라든지 컵라면이라든지 이런 게 사오고 싶었는데 주변에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슈퍼도 다 문을 닫았고, 역시 좀 약간 변두리고 시골이다 보니까 이 지역
자체가 좀 시내와 조금 떨어져 있다 보니까 주변으로선 전혀 먹을 게 없어서 아 머리를 골똘히 쓰다가 배달의 민족으로 배달이 되는 곳을 찾아서 아침에 먹을 초밥과 그리고 지금 너무 출출하니까 뭐 시킬 수 있는 게 육전냉면 뭐 이런 것밖에 없어서 그래서 그걸 주문했습니다. 와 오늘도 참 우여곡절 끝에 왔네요. 야간 라이딩이 그래도 온도가 떨어져서 좀 자전거 타긴 좋았는데 너무 깜깜하고 낙타등도 너무 많고 살짝 좀 무섭기도 하고 어쨌든 안전하게 왔으니까 숙소에 들어가겠습니다. 무르바 버텨줘서 고맙고 도움 주신 우리 정님과 재밋 고맙고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확신 있으시네. 옆방이 밤새 싸워서 잠을 설쳤다. 와 3일째 아침이 밝았습니다. 와 역시 피로도 쌓이고 다리도 어제보다 좀 훨씬 묵직하네요. 오늘은 단양까지 가야 되는데 한 180km 정도 넘게 가야 되는데 오늘 비 소식이 하루 종일 있어서 걱정됩니다. 백두대간의 3일차 여정 시작합니다. 어김없이 시작부터 오르막입니다. 출발부터 말티제를 올라갑니다. 와 다리를 좀 풀고 올라갔으면 참 좋겠는데 틈을 안 주네요. 와 오늘 날씨 아주 흐립니다. 비가 되도록이면 늦게 와야 될 텐데. 충북 보은군 속리산으로 간 입구에 있는 고개 말에 오는 마루로서 높다는 뜻으로 말티제는 높은 고개라는 뜻이 있다는 설이 있다. 약 3km 정도의 오르막입니다. 시작부터 허벅지에 힘이 많이 들어가네요. 언제부턴가 기어는 풀 이너로 경사도가 가파르지 않아도 아낌없이 다 쓰고 있다. 33개의 이빨은 오르막에서 가장 많이 쓰는 톱날이 되었다. 태어나 오르막을 이렇게 아낌없이 많이 올랐던 적이 없다. 새벽부터 시작되는 끝없는 오르막의 백두는 오버페이스라는 한순간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다. 체력 안배, 내리막 조심, 정신 항상 집중해야 하고 무릎은 항상 안전 모드다. 아이고 아침부터 반갑지만 사실은 힘들어서 반갑지 않다. 말티제야 새벽 6시부터 말티제라니 고요하고 조용하고 쾌적한 말티제를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말티제는 짧은 편이고 경치는 아주 좋다는 것이다. 아침부터 백두대간 3일차에 맞이하는 말티제는 지옥지 같은 느낌입니다. 와 다리도 아직 풀리지 않았는데 시작하자마자 제가 좀 비관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와 3일차도 안전하고 무사하고 재밌게 파이팅! 와 내리막은 또 공기가 아주 춥습니다. 그래서 또 바람막이를 바로 착용했습니다. 속리산이다. 슬슬 배가 고파지는데 문현식당이 잘 보이지 않는다. 와 휴대폰이 저절로 껐다 켜져 버렸습니다. 스트라바 기록 인증을 하고 있었는데 난감하네요. 과연 스트라바는 돌아가고 있을 것인가. 오! 뭐 한 17%가 넘어가는
좁은 오르막길입니다. 잠시 쉬면서 끌 바라고 있습니다. 백두대간 울트라 로드 참가하시는 분들끼리 이렇게 서로 공지도 하는 이런 카톡이 있는데 장경인대 손상으로 한 분이 또 오늘 이제 DNF 하셨다고 합니다. 아, 장경인대 빨리 회복되시길 바라고요. 저도 무리하지 않고 조심해서 가겠습니다. 오늘은 비 소식이 있어서 아, 참 고민이 되네요. 이게 경사도가 센 내리막 이런 곳은 또 비가 오면 좀 많이 위험하고 하니까 비가 오는 순간 저는 숙소에 들어갈 계획도 있고 오늘은 좀 더디게 진행해 볼까 합니다. 최대한 비가 오지 않는 곳까지 가볼 생각입니다. 하루하루가 진짜 순탄치가 않네요. 자연 앞에 겸손해야 한다. 그래야 버티고 살아남을 수 있다. 백두대간 그란폰드의 코스죠. 뭐 저수령, 중령 이런 코스들을 넘어가는데 이 백두대간 울트라 로드에는 옥녀봉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만약에 오늘 그곳까지 갈 수 있다면 옥녀봉도 역시 끌바를 해야 할 것 같은 예감이 드네요. 모처럼 만나는 평지에 아 마음이 편안하네요. 평지 좋다. 와 오르막이네. 경상북도 상주시 화북면에 들어왔습니다. 경북은 뭐 오르막의 메카 아니겠습니까? 상주의 초록초록한 풍경이 반겨준다. 그리고 배는 고프다. 소름이 돋는다. 따끈한 탄수화물이 먹고 싶었는데 우동이 보인다. 이 와중에 3일 만에 잘록하게 허리가 생긴 것 같아 기분이 좋다. 와 우동 냄새 좋다. 동네에선 안 먹지만 여기선 보양식이다. 새벽부터 백두대간의 오르막을 넘고 먹는 맛. 국물 한 그릇 먹고 나왔는데 왜 이 날벼락인가. 바람이 태풍급으로 많이 분다. 역풍이다. 와 바람 엄청 붑니다. 와 그래 뭐 새삼 놀랍지도 않다. 그냥 집에 가고 싶을 뿐이다. 이제 400km 통과했습니다. 아 200km 평균 4천씩 올라가는 셈이네요. 아 아무 이름 없는 일은 어필마죠. 경사도가 16%까지 올라가고 거리 또한 1.5km 정도로 깁니다. 여긴 뭐 1.5km 어필은 명함도 못 내밀 정도로 와 어필이 많습니다. 그나마 평지가 잠깐 나오더라도 역풍이 후루룩 불어서 만만치가 않고 이름 모를 어필이 깜짝깜짝 나타나서 사람의 심장을 설레게 하네요. 무릎이 나가지 않을까 조심조심. 와리까리를 쓰면서 20% 이상 넘어가는 어필이 나올 땐 끌바 작전을 쓸 예정입니다. 해가 뜨는 새벽부터 해가 지는 밤까지 백두대간을 라이딩하는 주영 사이클링입니다. 힘겹게 오르다 보니 무심코 늘재를 만났다. 분수령 낙동강 이쪽 방 이쪽은 한강 방향이군요. 우와 저 뭐야. 와 백두대간 늘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냥 지나칠 뻔했다. 사진은 필수지. 경상북도입니다. 충북 가서 어필 타고 다시 경북 가서 어필 타고 뭐 어필 무한 어필 백두대간. 제술 이제 본격적인 어필이 시작됩니다. 그 빗방울이 아직은 이슬비처럼 조금씩 내리고 있지만 약간씩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술 이제 내가 간다. 와 저렇게 오르막으로 쭉 올라가는 어필을 보면 힘이 좀 쭉 빠지네요. 그냥 일자로 쭉 올라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저기 위에는 위에 보이는 송전탑까지 올라가면 되겠네요. 하하하하하하 웃음이 바로 눈앞에 보이니까 고개를 숙이고 가야 되겠습니다. 오르막을 보지 않겠다. 고개를 숙여도 속도계에서 보인다. 아이고 이 속도계에 오르막이 보이네요. 에이 치워버려. 아무것도 보지 않고 그냥 눈을 감아버리고 싶다. 아이고 제수리즈까지 거리가 나오네요. 치워버려. 제수리제를 올라가고 있습니다. 차도 없고 아주 훌륭한 오르막입니다. 저를 한 번에 못 오르가게 만드는 하루에
상승 고도가 3000m 이상씩 올라가는 백두대간 울트라 로드가 3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건가? 내가 갈 수 있나? 뭐 이런 의문이 들었었고, 근데 실제로 타보니 그게 또 현실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둘째 날 뭐 정신없이 자고 일어나서 바로 또 아침 5시 40분부터 출발했는데 너무 덥고 힘들어서 와 이러다 죽는 게 아닌가 머리도 막 어지럽고 그랬었는데 역시 사람이 쉽게 죽진 않더라고요. 자전거 타면서 이렇게 한숨을 많이 쉬어보는 게 처음인 것 같네요. 신세 안탄라는 제술 이제 통과. 이슬비처럼 가녀린 빗방울이 내리고 있다. 주변에 펜션들도 많고 경치는 참 좋다. 차라리 비가 많이 온다면 여기서 그냥 백숙 먹고 쉬어버릴 텐데 비가 어설프게도 부슬부슬 왔다 갔다 그런다. 힘들지만 좋다. 재밌다. 라고 스스로에게 위안을 내본다. 그래도 경치는 좋지 않은가. 날씨는 흐리고 바람도 불고 오르막이 있지만 그래도 아름답다. 쌍공로 343번지. 와 너무 좋다. 와 경치가 너무 좋아서 경치보다가 자전거가 계곡으로 빠질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겠습니다. 여기는 자전거의 천국이다. 페달이 돌아간 이 순간은 자연의 풍경을 보는 가장 좋은 속도가 된다. 산들바람이 머리를 타고 등으로 넘어가 싱그러운 풀들의 냄새가 콧속으로 들어온다. 여행이라 부르고 놀이를 하는 것 같은 사치처럼 보일 수 있지만 페달이 멈추지 않는 한 죄책감 따위는 없다. 아 여기가 소금강인가 봅니다. 역시 자연은 우리의 미래죠. 와 휴게소 막 경치 막 아. 와우 지장수. 가만히 자리에 앉아서 물만 먹는 것 뿐인데 물맛도 좋고 풍경이 너무 좋아서 할 말을 잊게 만든다. 더욱더 멋진 건 이 훌륭한 경치를 보며 치킨을 먹을 수 있다. 다음에 꼭 치킨 먹으러 와야지. 떠나기 싫은데요. 소금강은 쌍곡 9곡 중 제2곡으로서 금강산을 축소한 것 같다고 해서 소금강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아 소금강 그러니까 그 짧은 소금이 아니고 금강산을 축소해서 작은 금강 소금강. 비가 내린다. 지금은 비가 약하게 내리고 있어서 제법 잘 커버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가 오면 숙소에 들어가서 푹 쉬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중간하다. 야, 좀 깝깝하네요. 비가 오지 않아 다시 눕는다. 와 날씨는 흐리지만 이대로 비가 계속 안 왔으면 좋겠네요. 이 무시무시한 고무비를 사용하지 않게 말이죠. 오천 자전거길입니다. 이화령으로 가고 있는데 와 모처럼 자전거길을 만나니까 반갑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국토종주의 이화령이다. 문경으로 넘어간다. 주위에 배나무가 많다고 하여 붙여졌다고 전해진다. 모처럼 자전거길을 만나니 마음이 편안하다. 자전거길은 차들이 다니지 않아 안전하고 친절하게 파란색 안내선이 길을 찾기도 좋다. 우리나라의 가장 아름다운 코스인 백두대간 코스도 이렇게 안전하게 길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와우 이화령을 또 이렇게 만나게 되네요. 충청북도 괴산군 연풍면 이화령으로 올라갑니다. 백두대간 령에는 수많은 이름 있는 령들이 있지만 아 자전거 입문하시는 초보자들도 쉽게 접하게 되는 바로 이 이화령 국토종주의 이화령입니다. 약 5km 구간에 경사도는 세지 않지만 오 근데 참 다행인 건 오늘 날씨가 흐려서 그래도 시원한 상태로 오르막을 올라간다는 거죠. 가자 이화령아. 와 확실히 피로도가 하루 이틀 쌓이다 보니까 이화령을 멋지게 올라가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백두대간 울트라 종주를 한 3일 정도 타본 소감이라면은 실력 뭐 장비 뭐 이런 걸 떠나서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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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탈 싸움인 것 같습니다. 다음 오르막을 또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의문도 들고
내가 지금 이걸 잘하고 있는 일일까? 나의 건강을 해치진 않을까? 뭐 오만저만 생각이 다 납니다. 오, 저는 야간 라이딩을 뭐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닌데 몸이 피곤하고 축나다 보니까 아 이게 좀 막 어슬어슬 떨리기도 하고 밤에 야간 라이딩 하는 게 좀 무섭기도 하고 그 2일차에 들었던 고라니 울음소리는 무대! 무대! 표현하기가 좀 힘드네요. 단양까지 무사히 갈 수 있을지 저에게 힘을 주실 거죠? 구독과 좋아요. 아이고 이화령은 참 길다. 분위기는 오늘 딱 흐리고 비가 안 올 분위기인데 오 개꿀. 우와 오늘 비가 안 오면 이거 완전 꿀잼입니다. 꿀잼. 날씨가 시원해서 그래도 살만하다. 우와 이제 다 올라왔습니다. 이화령에 다 올라왔습니다. 우와 이 비 오는 날이 뜻밖의 또 행운이 되네요.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이화령 정상에서 오랜만에 함께 참석한 라이더를 만났다. 수고하셨어요? 아 아니요 문경 가서 먹으려고요. 얼마 만에 보는 참석자인가. 오 처음부터 아는 사이는 아니지만 백두대간의 참석자는 모두 동료가 된다. 이화령입니다. 솟아오르는 백두대간이여 하나 되는 국토의 혈맥이여 반가움에 인사를 하러 간다. 참가번호 8번 유정환님. 아, 이 바이크 매거진에 네. 그게 백두대간 코스가 있어요. 예, 예. 11일짜리거든요. 예, 예. 근데 그걸 해보고 싶었는데 우연찮게 보다 기사를 봤어요. 예, 예. 그 울트라 이거 한다고. 그냥 뭐 고민하시지 않고 바로 신청하신 겁니까? 그쵸. 올해 뭔가 하나를 남겨놔야겠다. 그러한 이제 생각이 있어서 이걸 과감히 지원하게 된 거죠. 제가 늦게 봤을 때 저는 이제 자전거 대회를 많이 참석했지만 네, 예, 예. 이것처럼 극악의 난이도에 이렇게 막 힘든 대회는 저는 이제 막상 걱정은 많이 했지만 실제 타보니까 너무 힘들거든요. 네, 맞아요. 엄청 힘들어요. 지금 타시니까 느낌은 어떠신데요? 와... 집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은 많이 드세요? 어제부터 계속 가고 싶었어요. 후회는 좀 이렇게. 근데 이게 중간 포기하면 또 미래 남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가고 싶지만 참고 타고 있어요. 이번이 또 1회고. 네, 맞아요. 첫 번째고. 그리고 또 이 이번에 대본호가 몇 번이시죠? 네, 저 8번입니다. 8번이 만약에 완주하시면 앞으로 평생 고생된다고 하니까. 그렇죠. 이게 저는 네. 계속해서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제 8번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좀 더 빛나게. 네. 저는 딱 두 배 16번이네요. 아 16번이세요? 8 곱하기 20. 아 이유기 아, 외우기는 제가 편하겠네요. 16번 네. 하면 바로 네. 이 지형 사이클링 딱 하면 됩니다. 저는 지금 화성이에요. 네. 취미로 웨이트 네. 하고 있어요. 혹시 백두대간 울트라 로드 전에 네. 달성하신 게 있으십니까 혹시? 달성? 뭐 뭔가. 근데 세상에 이게 저는 오늘 이렇게 보니까 기초 체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국토종주밖에 안 하셨는데도 이 험난한 거 제가 봤을 때는 난이도로서는 우리나라 최고 난이도입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한 3일에 보니까 와, 너무 힘듭니다. 지금 그래서 속도가 너무 높아요. 이게 멘탈 싸움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멘탈 간신히 잡고 있습니다. 지금 놓치고 놓고도 싶은데 네. 간신히 잡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꼭 완주하시기 바랍니다. 네, 완주. 화이팅! 최고의 목표는 안전하게 무사히 집까지 가는 것이다. 함께하는 참가자와 얘기를 나누니 나만 힘들지 않고 서로가 힘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다. 올 한 해 나를 위해 의미 있는 무엇을 이루고 싶은 것. 그것은 바로 자전거로 백두대간 울트라 로드를 완주하는 것이다. 당연히 올해뿐만 아니라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자전거의 한 획이 될 것이다. 문경 돼지국밥은 참을 수 없지. 맛있게 식사하라고 나오니까 비가 내리네요. 그래도 와라락 쏟아지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탈 수 있을 만큼 내리고 있어서 그리고 시간도 아직 멈추기엔 좀 일러서 일단 진행하겠습니다. 와 3일차 우중 라이딩 함께 가시죠. 완주의 의미는 상패도 좋고 기록도 좋지만 자전거로 도전할 수 있는 미지의 세계를 온 힘을 다해 이겨내는 것이다. 웬만하면 문경에서 하루 자고 내일 새벽 일찍 출발하면 되는데 근데 지금 이 시원한 날씨를 포기하기는 너무 아깝습니다. 나는 비가 와도 가는 걸 선택했다. 잘한 일일까? 아, 원래 코스는 온천길로인데 아, 온천길로 코스가 도로가 파손이 되어서 지금 통행이 불가해서 주흘로로 빠지라고 해서 지금 주흘로로 빠졌습니다. 우회길 참 마음에 안 듭니다.
아, 우회길이 거리도 더 길고 오르막도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공사 중인 구간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우회길로 가야 되네요. 비는 그쳤다. 우와, 습하다. 긴 오르막인데 돼지국밥 정말 맛있게 먹고 문경에서 문경 탁 빠져나오는 순간에 오늘도 큰 시련을 하나 이렇게 남겨주네요. 오늘 가장 긴 끌바였다. 이곳의 이름은 저 평정길이라고 하는데, 아, 끌가워 끌고 올라가면서 아, 황천길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와우, 우와우, 여목고개를 올라가고 있습니다. 경북 문경시 동로면 사이에 위치한 고개다. 이 고개를 넘어가는 길에 여목 성지가 있다. 와, 여목고개 경사 굉장합니다. 뭐 13%에서 최대 16%까지 쭉 이어지는 오르막이라서 역시 잘못 힘을 쓰면 무릎이 나가기 때문에 안전하게 끌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벌써 두 번째 멘붕이 왔네요. 저 앞에 옥녀봉도 기다리고 있는데 벌써부터 이런 약한 모습을. 오르막 끌바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참 힘들다. 하지만 이 와중에도 공기는 굉장히 맑고 풍경은 굉장히 쾌적하다는 거. 역시 힘든 곳은 경치가 좋네요. 아, 여우목고개 약 1.5km 남았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면서 살짝 수증기가 끼는데 약간 신비한 분위기도 나고. 여우목고개, 내가 왔다. 아, 여우목고개 너무 힘들어서 당 충전을 하면서 올라왔습니다. 620m. 궁뎅이도 좀 아프고 멘탈도 좀 붕괴되었고 정신 좀 차리고 올라가겠습니다. 우와, 이게 우비를 입고 있으니까 안에 땀이 차서 또 막 깝깝하고 댄싱도 잘 안 되고 오히려 뭐 시원하고 좋습니다 라고 생각하며 위안하고 있습니다. 비가 올 땐 내리막이 미끄러우니 신경 써서 내려가야 한다. 내리막 최고의 기술, 천천히다. 커브가 아주 짜릿하다. 아, 아까 문경에서 그냥 밥 먹고 쉴 걸. 비를 잡고 맞으니 후회가 된다. 아, 참네. 지금 막 춥습니다. 이 상태로 또 해가 떨어지면 몸이 젖은 상태이기 때문에 추위가 감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야, 이거 지금 볼제와 저수령을 넘어가는데 혹시나 숙소가 나오면 오늘은 계속 진행하는 걸 중지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와, 어우 추워. 기온이 또 급격하게 떨어지네요. 어제는 막 더워 죽겠는데 오늘은 이제 춥습니다. 이야, 이게 뭐 하루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 뭐 오만 가지 일이 다 일어나네요. 비를 처음 맞을 땐 참 좋았는데 자꾸 맞으니 이것도 너무 힘들다. 내리막 구간에선 비가 좀 왔는데 이 벌제 오필 구간을 탁 접어들자마자 여기는 비가 안 옵니다. 벌제, 경북 문경시 동로면 적성리 위치한 곡이다. 83년 동안 산맥이 단절되었으나 산림청의 복원 사업에 따라 2013년 7월 복원되었다. 우와, 내리막은 춥고 비가 오는데 오르막은 또 비가 안 와. 근데 일단 이 주변에 숙소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빨리 벌제도 벗어나고 저수령도 넘어서 숙소를 바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제 정상까지는 약 3.5km. 우와, 이 뻘건 지금 현재 1.8km 남았는데 뻘건무리한 막 경사도가. 아까 전에 우회도를 한번 잘못 선택한 후부터 이 밸런스가 깨졌는지 자꾸 끌바를 하게 됩니다. 몸살 기운이 살짝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와, 숙소를 한 군데 찾았습니다. 아이고, 걷다가 와리까리 하다가 멈춰서 숙소 찾다가 꾸역꾸역 올라오니 어느새 벌제가 다 왔습니다. 저 같은 고도비만 로뚱이에게는 고각의 경사는 정말 쥐약입니다. 와, 오늘 정말 멘탈을 많이 흔들게 만드네요. 벌제입니다. 비 오는 날 벌제라니.
진짜 오늘은 오르막 힘든 날이네요. 와, 다시는 보고 싶은 볼재. 아, 저수령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북 예천 상림의 용두리에 있는 고개다. 몹시 높고 길어서 머리가 저절로 숙여진다고 하는 말이 있다. 와, 정말 짧은 오르막을 내려오자마자 바로 저수령 구간이 시작됩니다. 와, 저수령 구간은 약 5.37km인데 오늘 구간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비 오는 날 진짜 자전거 타기 싫네요. 마음은 뭐 오늘 원래 계획했던 단양까지 가고 싶은데 3일차는 또 체력적으로 부대끼니까 문경에서 그냥 하루 숙식을 했으면 뭐 이 정도까지는 기분이라도 좀 나쁘진 않았을 텐데. 와, 저수령 올라가다가 해가 지고 있습니다. 와, 끌바 지옥이네요. 와, 도대체 이 저수령은 언제 나오는 겁니까? 아, 다 올라온 것 같은데 아직 안 끝났네. 해가 지고 나서 드디어 이 저주, 아니 저수령에 도착했다. 하, 씨, 돼지국밥을 먹고 너무 자만에 빠져서 보충식도 제대로 안 먹고 살짝 봉크가 온 느낌입니다. 와, 배도 엄청나게 고프고 다리에 힘도 안 들어가고 의욕이 없네요. 이제 경상북도 예천군으로 넘어갑니다. 저수령이 이렇게 힘든지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네요. 근데 내가 알던 저수령으로 오는 게 아니고 다른 쪽으로 넘어오니까 엄청 힘들었네. 아, 나는 은은한 어필을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 쉽게 봤다가 큰 코 다쳤네요. 짠! 짠! 백두대간 그란폰드에서 줄 서서 도넛을 맛보는 달콤한 저수령. 오늘은 정말 힘들었다. 오늘은 정말 잊지 못할 저수령이 될 것 같다. 이 힘듦을 어떻게 해야 극복할 수 있지? 해가 팍 하고 떨어져서 아, 배도 너무 고파서 오늘 목표인 단양까지는 전혀 못 갈 것 같고. 불뚝 솟아오른 옥녀봉을 도저히 넘을 용기가 나지 않는다. 오, 저긴갑다. 매점도 있고 펜션입니다. 이야, 이 시간에 펜션을 찾아오다니. 동네 어르신에게 물어 저렴한 펜션을 찾았다. 혼자 쭉 외롭게 올라오다 보니 강아지 짖는 소리도 반갑다. 비 오는데 자전거 타야 됩니까? 아, 예. 좀 갑자기 오셔서 내가 더 당대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정말 배가 고프다. 햇빵과 라면, 이거면 충분하다. 이것도 과자까지 이렇게. 예. 동네 슈퍼에서 막걸리 드시는 어르신의 소개로 잘 찾아와서 5만원이란 금액으로 구조되었다. 너무 힘드네요. 와, 장판 켜고 씻고 빨 충전하고 옥녀봉 옆에 펜션에서 잠을 자게 될 줄이야. 아이고, 자꾸 곡소리다. 맛있겠다. 계란 하나 사왔었어야 했는데. 아이. 비록 라면과 햇반뿐이지만 지금 나에겐 생명과 같은 소중한 음식이다. 아이고, 응원하신 고양이와 함께 백두대간의 3일차. 아이고, 귀여워라. 굿나잇. 드디어 내일은 강원도로 간다. 먹어도 배가 고프다. 와, 저녁 때 봉크도 오고 참 힘들었는데 다행히 옥녀봉으로 가기 3km 지점 근처에 펜션을 찾아서 잘 쉬다 갑니다. 아이고, 까꿍, 잘 잤니? 다음에 또 올게. 온몸이 뭐 안 쑤시는 데 없네. 참 희한한 게 막상 페달을 돌리면 또 돌아간다는 거.
아우 너무 귀엽다. 너 보러 다시 올게. 와 어제는 밤이라서 이거 뭐 보이지가 않아 잘 몰랐는데 펜션 옆으로 아주 맑은 물이 흐르고 와. 삼겹살 구워가지고 막 바비큐 딱 해먹고 아침은 어제 먹다 남은 라면으로 부글부글 끓여서 밥하고 막 불려서 해결했습니다. 잘 있어라 산골방 3번 4일차 7시부터 시작합니다. 해가 뜨는 새벽부터 해가 지는 밤까지 백두대간을 라이딩하는 주형 사이클링입니다. 아침부터 극악의 어필 백두대간 옹여봉이라니 말이 되지 않는 아침이네요. 야속하게도 참 풍경은 맑다. 공기도 좋고 어제 숙소를 가르쳐준 슈퍼에 들렀다. 야 일찍 문 여셨네요. 아 예. 문들이 잘 잤습니다. 아이고 예 잘 잤습니다. 예, 제가 꺼드릴게요 나중에.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깜깜한 밤에 좋은 어르신 덕에 저렴하게 숙소에서 잘 잤다. 옹여봉. 아, 옹여봉 왜 가기가 싫지? 경북 영주시 풍기읍에 있다. 백두대간 그랜푸드에서 악명 높은 코스로 유명했지만 위험성과 극악한 경사 때문에 지금은 코스에서 빠졌다. 요거 보고 바로 자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뭐 첫 착 시작하자마자 10% 표지판 시작이군요. 옹여봉. 참고로 여기는 옹여봉 초입입니다. 본격적인 옹여봉까지는 10km 가까이 남았습니다. 어이가 없죠. 자전거를 타면 부지런해진다. 일찍 일어나지 않으면 오늘 가야 할 길을 채우지 못한다. 그렇다고 미뤄둘 수도 없다. 오늘 하지 못하면 내일은 더 힘들어진다. 피곤해도 움직이고 최선을 다해야 몸이 적응을 해서 버틸 수 있다. 아이고 맙소사. 백두대간 코스만큼 버라이어티 한 곳이 있을까. 여름의 더위, 겨울의 추위, 가을과 봄의 온화함까지 모두 다 있다. 비를 맞아 젖고 땀을 흘리며 젖는다. 오르막에서 빨리 가지도 못해서 온전히 자연의 풍경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천천히 언제쯤 종점에 갈 수 있을지 걱정도 되지만 하루하루 조금씩 마일리지가 쌓이고 몸이 점점 적응을 하고 있다. 아 높다 높아. 조금씩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몸이 백두대간을 받아들이고 있다. 매일매일 지옥같은 코스와 어필이 시작되는 이걸 4일째 하고 있다는 게 와, 소름 끼쳐. 2018년도 백두대간이 생각나는군요. 아, 여긴 다시 오고 싶지 않았는데. 옹여봉. 옹여봉은 제가 백두대간, 예전 백두대간 그란폰도에서 느꼈을 때 굉장히 사악하고 무시무시한 오르막이었는데, 아, 오늘은 또 어떤 느낌일지. 군뱅이를 보고 있자니 꼭 지금의 나를 보는 것 같다. 와 옹여봉 900m 남은 지점에서 아 그래도 제법 잘 올라가고 있다. 오르막이 좀 적응이 된 건가? 꾸역꾸역이지만 그래도 이 높은 경사도를 올라가고 있다. 와 그래도 마지막엔 끌바지. 와 옹여봉 으아 잘 생각한 것 같다. 이 험한 곳을 어제 올라올 생각을 했다니 잘했다. 잘했어. 예! 지긋지긋한 고각의 어필. 쫀득이라도 먹으면서 이 고통을 씹어버려야겠다. 뭐 다 끝난 것처럼 이벤트를 했지만 이제 또 13km 앞에 있는 중령을 가야 됩니다. 겸손하게 가겠습니다. 중령으로 빵이 먹고 싶은데. 와우 와우
아, 빵은 없구나. 죄송한데 사과 하나만 좀 살 수 있을까요? 그 좋은 건 아닌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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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자, 우와 잘 먹을게요. 예, 아유 고맙습니다. 예, 아유. 예. 예. 우와 너무 행복합니다. 사과 정말 먹고 싶었는데 사과 하나 대만족이다. 수분이 쫙쫙 나오는 이 사과의 맛은 정말 최고다. 나는 장거리 라이딩을 갈 때면 특히나 과일을 좋아한다. 사과는 소화도 잘 되고 아삭아삭 상큼하게 씹는 맛도 있고 배도 부르다. 하지만 과일을 먹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낱개로 잘 팔지도 않는다. 가끔 고마운 상인을 만나 이렇게 사과를 먹게 되면 마음속 깊이 감사함을 느끼고 보답해야 하는 마음을 가진다. 소백산 국립공원 중령 오르막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경북 영주시 풍기운과 충북 단양국 대강회사에 있는 고개. 어느 도승이 이 고개가 너무 힘들어서 짚고 가던 돼지팡이를 꽂은 것이 살아났다 하여 중령이라 한다. 와 사과 하나 얻어먹었더니 오 정신도 맑아지고 기분도 좋아지고 희한하게 페달링도 가벼워졌습니다. 아 음식이 주는 이 기쁨 어제의 악몽에서부터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올해 백두대간 울트라 로드를 도전하는 유일한 여성 라이더 불랑꼬냉이다. 속리산 올라오면서 또 아름다운 풍경 보고 지리산 올라오면서 또 아름다운 풍경 보고 그럴 때는 아 내가 정말 잘왔다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이제 다리에 이제 힘이 풀리고 너무 힘드니까 이거 왜 할까 그런 생각은 하긴 하지만 결국 끝내면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을 할 거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래서 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도전하세요. 해발 696m 중량을 넘어갑니다. 오랜만에 보는 시우 편의점이다. 와 시우 시우 점심 먹을 시간이다. 짜잔. 자전거 타면 먹는 한식 뷔페는 두 말할 필요 없지. 울트라로드 무사 만주를 기원하며 치얼스. 오랜만에 느끼는 일상의 행복이다. 중령을 내려와서 뿔랑꼬냉이님을 만나서 바닐라 라떼 한잔하고 충전이 되고 있습니다. 거침없이 시원시원하게 페달이 돌아가는 뿔랑꼬냉이다. 오랜만에 보는 참가자들이라 나도 열심히 따라가고 있지만 나만의 페이스를 지켜야 한다. 잘못하다간 오버페이스가 돼서 또다시 나오러 필에 봉크를 맞이할 수 있다. 1300km라는 긴 구간 동안 14명의 참가자가 만날 확률은 매우 낮다. 같은 길을 가고 있지만 서로의 취향과 힘이 다르기 때문에 첫날 만나는 게 마지막일지도 모른다. 단양 시내 구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 모처럼 또 도심 구간을 만나니까 좋네요. 와, 와 먹을 때도 많고 쏘가리 매운탕 가. 그래도 혼자가 아니다. 힘든 고난을 함께하는 동료가 있다는 건 의지가 되고 힘이 난다. 내 앞에는 거침없이 빨리 가는 분도 있고 뒤에서 열심히 페달을 돌리시는 분도 있다. 모두가 힘듦을 이겨내며 백두대간의 여정을 즐기며 페달을 돌리고 있다. 스쳐 지나가더라도 한 번씩 겹치더라도 마음은 항상 서로를 응원하고 있다. 자전거로 가는 백두대간 울트라 로드 타는 동안 100% 만족이 된다. 그만큼 멋진 경치가 힘듦을 이기게 만들고 가슴 벅찬 성취감이 매일매일 신기록을 갱신하게 만든다. 내년엔 좀 더 많은 라이더가 참석하리라 믿는다. 레알 자전거의 최고의 여정이니까. 뭔가 이상하지? 그렇다. 오늘은 평지가 많다. 마구령 공사로 인해 힘든 구간이 우회되었다. 아 아쉬워 아쉬워는 거짓말이고 오랜만에 평지를 타고 시원하게 달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 세상에 마구령을 넘고 이 만항제를 만났으면 와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만항제 강원도 정선구 고한우 고한이와 태백시월통 사이는 백두대간의 고개다. 대한민국에서 자전거를 이용해 갈 수 있는 가장 높은 고개이기도 하다. 드디어 만항제로 간다. 정상까지 이어지는 은은한 오르막이 지금부터 40km나 된다. 마이크. Why Korea 백두대간 why? Why I'm here? Yeah. Yeah, because the route is very challenge. 아. Yeah, challenging. Yes. What are you feeling? Feeling? Yeah. Feeling hot. difficult. So difficult. Yeah. You China. Yeah. Is 백두대간 same challenge?
Yes, we have, but it's high altitude, Tibet. It's more suffer. I can't hold that. Yeah. So, but here, the altitude is okay. So, so I can, ride this one. But it's still very challenging for me. Yeah. I think for everyone, it's challenging. If you next year. Yes. Okay. Yeah. No. One time enough. No one more time. Yeah. Last time you safety. Yes. And enjoy. Yes. 중국에도 굉장히 높은 산이 있고 챌린지가 있다고 하는데 역시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죠. 다시는 오고 싶지 않다고 하네요. 뭐 저도 마찬가지로 다시는 오고 싶지 않지만 완주를 하고 복귀하면 그때 또 생각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번 백두대간 울트라 로드는 두 명의 중국 참가자가 있다. 백두대간의 여정이 매일매일 힘들다고 한다. 물론 나도 하루하루가 고비인 만큼 매일이 도전의 연속이다. 그래도 나는 자랑스럽다. 자전거인이라면 국적을 불문하고 대한민국의 거대한 오르막과 풍경을 즐길 수 있는 세계적인 투어 코스라 생각한다. 전 세계 어떤 라이더가 오더라도 안전한 나라, 친절한 나라, 최고의 경치와 최고의 코스라는 것을 단언할 수 있다. 10수년간 자전거를 타며 나는 느끼고 있다. 정말 백두대간은 국토종주나 그랑폰드에서 느낄 수 없었던 낭만이 있고 감동이 있다. 코스 설계자시죠? 네, 좀 과하네요. 첫째 날 오후부터 무릎이 아파서 찬바람 부니까 역시 페달링이 안 되기 시작하네요. 이제 첫날부터 저는 조금 후회를 좀 했었거든요. 내 잘하는 일일까 이런 생각이 막 들었는데 이게 첫날 탁 타보니까 답이 나오더라고요. 잘못했구나. 그리고 둘째 날 넘어가면서부터 와, 내가 이렇게 해서 한 일주일 동안 계속 버틸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납득이 됐냐면은, 아, 이게 일반 대회가 아니라 울트라 대회니까, 아, 이렇게 힘들고 이 정도 난이도는 없기 때문에 이게 바로 울트라구나 이런 생각으로 저는 마음속으로는 좀 위안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힘든 게 정상이지 이런 생각했습니다. 네, 정상적인 라이더가 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울트라긴 합니다. 자기 한계와의 싸움이랄까요? 코스도 어렵고 날씨도 어렵고 하루치를 한 번에 타는 거는 가능한 일이긴 한데 예예. 이거를 며칠 동안 연속으로 탄다는 것은 정말 아 왜 하지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그런 부분이어서 이렇게 매진 코스가 길이 있나 싶은 곳들을 다니기 때문에 100km의 평균 2000 상승이 나오는 코스는 예예. 거의 없기 때문에 해보면 정말 이 숫자라는 게 엄청나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죠. 자전거인이라면 꼭 인생에서 한번 도전해봐야 될 큰 과제가 생겼습니다. 근육이 다 찢어져 나가고 온몸이 아프고 한계에 다다를 것 같지만 페달은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보지 못한 풍경과 최고의 코스가 있기 때문이죠. 내년 백두대간 울트라로드 바로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백두대간 울트라로드의 설계자마저 백두대간의 벽은 한없이 높다. 이렇게 모두가 힘든 페달을 돌리고 있지만 단언컨대 힘든 도전인 만큼 평소 자전거로 가보지 못했던 최고의 경치, 최고의 코스, 최고의 낭만이 바로 이곳에 있다. 힘들지만 페달이 멈추지 않는 이유, 저 앞에 또 어떤 성취감과 멋진 풍경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바로 앞에 우뚝 선 만항제가 또다시 마음을 두드리기 시작한다. 만항제까지 11km 남았습니다. 25도에서 11도까지 내려왔습니다. 다행히 비는 오진 않지만 운무가 낀 게 신기한 느낌마저 듭니다. 춥다. 강한 바람이 액션캠도 어이쿠 넘어뜨린다. 와, 너무 춥습니다. 7도까지 떨어지네요. 한여름과 초겨울을 느낄 수 있는 백두대간 울트라로드. 오! 아이고 이런. 다행이다. 렌즈는 살아있다. 불과 4일 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온도가 9.8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추워서 내리막도 걱정된다. 와. 아,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 비 안 온다 그래놓고 야속하셔라. 아이고, 내마침 우비가 필요했는데 고맙게도 우비를 받았다. 고도가 조금씩 높아질수록 운무가 짙게 끼고 있습니다. 와, 신비로운데요. 날씨는 엄청 춥고 비가 내리는 곳도 있고 내리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지원차를 만나서 아, 이 우비를 하나 얻은 게 정말 행운이네요. 너무 기니까 힘이 힘든 게 계속 누적이 되네요. 와, 어우 추워. 어우. 와, 내리막이 걱정입니다. 내리막도 아주 추울 텐데. 오, 헤어핀. 와, 가까이 와야지 길이 보입니다. 현재 온도는 6도고 그래도 올라갈 때는 몸에 땀이 나서 추위를 견딜 수 있는데, 와, 내려갈 때가 걱정입니다. 만항지하를 좀 내려갔다가 다시 두문동제로 올라가서 태백으로 가는데, 아이고 걱정이 태산 같네요. 만항제 도착했습니다. 와, 추워서 추워서 빨리 내려가겠습니다. 아, 그래도 인증사진 하나 찍고 착각 멋진 사진도 좀 찍고 풍경도 담고 싶은데, 만항제 내려가서 오르막을 하나 더 타야 되기 때문에 얼른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춥다. 떨린다. 오, 오 마이 갓. 뒤도 보지 말고 앞으로 가야 할 때다. 아, 아, 아. 만항제를 내려와 훌랑꼬냉이님과 따뜻한 저녁 식사를 했다. 4일차 마지막 오르막 두문동제를 올라갑니다. 아, 오늘의 제일 큰 고비가 되겠네요. 추위와 이 싸움. 태백 무시무시한 동네입니다. 따뜻한 수제비가 뱃속에 들어가니 그나마 힘이 난다. 백두대간에서 함께 식사를 하는 것만으로 위로가 되고 마음이 든든하다. 4일차의 마지막 오르막 두문동제 정상에 올랐습니다. 오늘 정말 큰 행운인 건 뿔랑꼬냉이님과 만나서 하나도 무섭지 않고 힘은 조금 들었지만 행복하게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태백씨! 우와! 다 올랐다. 비도 내리고 춥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다. 우와! 4일차. 춥고 앞이 보이지 않는 위험천만한 내리막을 안전하게 내려가는 법. 무조건 천천히 간다. 비도 오고 더 이상 진행하기는 힘들다. 오늘 숙소는 내리막을 내려가 태백이다. 멋진 풍경과 엄청난 거리의 오르막. 산을 하나 넘는 것뿐인데 20도 이상 온도차가 나고 낮에서 밤이 되었다. 동료를 만나 힘을 얻고 내일이 또 걱정되지만 이곳이 좋다. 백두대간이 좋아지고 있다. 그렇다. 미쳐가는 것이다. 잠 좀 푹 잤으면 좋겠다. 오르막을 올라간 만큼 내리막도 길게 내려와서 아침부터 브레이크 패드 간격을 조절 중이다. 새 걸로 가져왔는데 패드가 남아나질 않는다. 이제 5일차. 평소에 일을 하고 잠들 때쯤 하루가 아깝다는 생각이 가끔씩 들었는데 여기선 정말 잠만 한번 실컷 자보고 싶다. 뿔랑꼬냉이님과 함께하는 번개까지님께서 핸들바 쪽 좀 문제가 생겨서 오늘 함께 출발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태백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이 쉽지가 않네요. 그리고 아침에는 와, 날씨가 역시 좀 많이 쌀쌀합니다. 출발부터 쉽지가 않네요. 마음이 편치 않지만 밥을 먹어야 간다. 해가 뜨는 새벽부터 해가 지는 밤까지 백두대간을 라이딩하는 주영 사이클링입니다. 오늘은 태백에서 강릉까지 올라가 보겠습니다. 와, 태백의 풍경. 춥습니다. 입가에 막 입김이 나오는 아침입니다. 병풍 같은 풍경. 풍경은 아주 예쁘지만 결코 아침부터 반갑지는 않다. 삼수령 휴게소에 올라왔습니다. 아, 이제 또 내리막이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저기 내려가는 게 아니고 다시 올라가는 저 어필을 보고 잠시 숨을 돌리면서 가야겠다. 잠깐 섰습니다. 어디서 주무셨어요? 태백에서 잤습니다. 무릎 통증이 좀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또 아침 일어나가지고 마사지도 해주고 이렇게 달래면서 오니까 좀 많이 풀리고 있어요. 제가 22년도에 예. 그 백두대간 종주 여행을 한번 했었어요.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1년 동안. 와. 네, 2주 나눠서. 예예. 그때는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가 혹시 더 편합니까? 잊어버려서 그런지 예. 올라오기 좀 힘들어요. 자동차로 이 길을 한번 와보세요. 예.
못 봐요 이런 풍경. 아 맞습니다. 근데 자전거로 느릿느릿하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했을 때 네네. 자세히 보여지는 옆에 계곡도 볼 수 있고 아... 새소리도 들을 수 있고 너무 청량하더라고요. 네, 어제 네. 그 두문동제 막 거의 해질 무렵에 올라왔거든요. 아 예예. 막 그 새소리 와 이게 통증과 아... 이 아픔이 있는데 네, 예, 예. 이게 상쇄가 돼요. 힐링이 돼요. 진짜 이거 타봐야 할 수 있는. 그럼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못 하는 거죠 이것을. 맞습니다. 충분히 1년 동안 연습을 열심히 예. 해서 꼭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필을 좋아하시는 분은 도전하세요. 어필을 어필만 보면 아 오르고 싶다. 그런 분은 오셔요. 어필 맛집입니다. 백두대간은. 뭐 솔직히 저는 평지에만 많이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번에 어필 타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아 어필은 진짜 자기와의 싸움인데 너무 성취감이 너무 크구나. 그렇죠. 예, 이 올라올 때마다 비석 볼 때마다 막 찡합니다. 평지만 좋아하셔도 도전하십시오. 울트라 로드 참가자 중에 백두대간이 처음이 아닌 분도 있다. 힘든 걸 알면서도 계속 도전하는 것이다.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많지만 한번 도전해보면 한 번만 해보는 사람은 없는 것이다. 바로 이곳이 진정한 자전거 라이더의 성지다. 평지를 좋아하는 나도 매우 힘들긴 하지만 자전거를 타면 반드시 가봐야 할 최고의 코스. 말이 필요 없다. 힘든 만큼 매 순간 경이롭고 자유로움, 아름다운 것들은 모두 다 이곳에 있다. 해발 810m의 대제는 온도가 13도입니다. 이렇게 경치가 훌륭한 대제는 대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으로 죽현 또는 죽치렁이라 말합니다. 특히 저 하늘 계단은 올라가시는 순간 너무 아름다워서 말문이 막힌다. 와 동해! 동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바다를 볼 수 있겠네요. 와 이제 저희 정님과 재민님이 근로자 날을 기념하여 다시 합류하게 됐습니다. 아 근로자의 날이라서 참 좋습니다. 헤어졌던 보급팀을 다시 만났습니다. 덤프 트럭 무서워. 길이 너무 무섭더라고요. 배스로드야 배스로드. 정님과 재민님이 근로자의 날이라 다시 촬영팀에 합류했다. 영상에 아름답게 담기는 풍경도 좋지만 자전거를 타는 사람을 함께 담을 수 있다는 건 촬영자로서 행운이다. 너무 고맙고 든든하다. 거의 뭐 한 9km 전부터 계속 오르막을 올라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백봉령까지 5km가 더 남았습니다. 강원도 정선군 인계민과 동시리는 고개. 이곳을 지나다 보면 집같이 생긴 식당이 줄줄이 붙어있는데 메밀전, 묵밥, 감자, 옹심이 등을 팔고 있다. 경사가 고각은 아니라서 또 이것도 또 꾸준하게 계속 어필이라서 피로가 쌓이고 있습니다. 내가 그 생각을 하지 이걸 내려막 내려갈 때 참 좋은데 계속 내려갈수록 생각이 와 또 올라야 되네. 악몽이 이어지는 것 같아 계속해서. 그 장면이 다시 반복되고. 태백에서 강릉으로 넘어갑니다. 강릉시. 강릉은 또 얼마나 예쁠까요? 어제 태백은 만황제 때문에 정말 공포의 밤을 보냈습니다. 만황제의 그 추위, 내리막에서의 공포, 그 막 날씨 변화하는 그 느낌 잊을 수가 없네요. 맑은 날에도 꼭 한번 가보고 싶은데 내년에 또 다시 와야 되나 이거.
백봉령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오르막은 참 배가 빨리 고파진다. 소박해 보이지만 강원도는 재료가 좋아서 화려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 바로 강원도의 손맛이다. 재료가 좋아서 깍두기도 아삭아삭 맛있고 메밀국수와 옹심이는 입안으로 술술 넘어간다. 감자 옹심이, 와 이게 또 대구 지역에서 느낄 수 없는 감자가 아주 많이 들어간 식감이었습니다. 이게 막 목막힘도 전혀 없고 입안에서 막 보들보들하게 넘어가는 게 술술 목구멍으로 잘 넘어가서 크게 부담 없이 먹었네요. 정선의 맛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나중에 또 와야 되겠네요. 감자 옹심이를 먹고 나서 아주 잠깐 오르막을 올랐는데 갈고개를 만났습니다. 해발 750m. 이게 고도가 높아서 그런지 호흡이 확실히 좀 숨이 차네요. 배가 불러서 숨이 찬 건가. 삽당령까지 22km 남았습니다. 삽당령, 강도 광릉시 왕산면 송현리와 목계를 잇는 고개. 고개 정상의 생김새가 삼지창처럼 세 가닥으로 되어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강원도는 어딜 가나 깨끗하고 웅장하고 탁 트인 시원시원한 풍경. 정말 이국적이다. 와, 여기는 버들고개 정상입니다. 보면 모든 오르막에 이름이 다 있어. 해발 620m. 삽당령을 가는 중간에도 고개들이 있고 이름이 있다. 이야, 안반떼기를 올라가는 중입니다. 안반떼기,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에 위치한 해발 1100m의 전국 최대 규모의 고랭지 채소단지. 안반은 떡을 칠 때 아래에 받치는 넓은 판을, 대기는 평평한 땅을 말하는데 지형의 생긴 모양이 떡 치는 안반처럼 넓고 우묵하다 하여 이런 이름이 붙여졌다. 해발 한 150m 지점부터 해서 쭉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래프에서 보이시듯이 뭐 경사도가 지금 13%쯤 되는, 13%에서 10%쯤 되는 쭉 길게 늘어지는 제가 가장 싫어하는 오르막 구간입니다. 옥녀봉의 기억, 저수령의 기억, 벌째의 기억이 다시 소환되네요. 옆으로 막 계곡 물소리가 흐르고 경치는 참 좋은데, 우와, 정말 힘드네요. 이 풀떼기인지 밥풀떼기인지 이 안반떼기 힘듭니다. 와, 고각의 경사도가 쭉 이어지는 오르막, 제가 제일 싫어하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무슨 벚꽃이 아직 피어있고, 참 여기는 뭔가 세계관이 다른 곳이네요. 이상한 나라에 앨리스가 된 기분이다. 사계절의 풍경이 이곳에 있다. 당목재, 야생동물, 여기가 바로 당목재입니다. 아, 안반대기 가기 전에 만나는 이 오르막이 당목재였군요. 세계관이 다른 백두대간 울트라로드. 여름과 겨울이 있고 가을과 봄이 있는 사계절을 모두 즐기면서 지옥같은 어필, 아니 재미있는 어필을 모두 경험할 수 있는 울트라 로드 중입니다. 여기는 당목령입니다. 나만 힘든 건가? 앞서신 분들은 쌩쌩하다. 정말 멱살 잡는 오르막이었다. 이곳의 맑은 하늘을 보며 청정한 공기와 깨끗한 환경은 풀들이 자유롭게 신선하게 자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야채들이 맛있는가 보다. 아, 밥풀떼기인지 풀떼기인지 안반떼기, 안반떼기 정말 힘듭니다. 아주 경사도가 사악합니다. 이거 뭐 절벽을 올라가는 건지. 와, 안반떼기 구름 위의 고개. 5일차의 위기의 순간이네요. 강원도의 오르막은 참 매섭다. 안반떼기, 너마저 나를 안반떼기 끌게 만든다. 굉장하군요. 이 몇 번 걷다 보니 이제는 걷는 것도 실력이 느는지, 아, 속도가 4.6까지 올라갑니다. 오, 잘하고 있어. 자전거에서 내리는 순간 자전거도 데려가야 한다. 참 로뚱이를 데리고 고생 많은 자전거다. 끌고 와리까리하고 신세 한탄하고 삶에 대해 생각하다 보면 그래도 정상은 다가온다. 이야, 도룩전이구나. 아유, 이 좋은 거를, 아이고. 오, 엄청 큰데. 감사하게도 안반떼기에서
고생한다며 관광객이 두릅전을 주셨다. 안반떼기에서 먹는 두릅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맛이 좋다. 또다시 싸늘한 긴 내리막. 뱃속에 따뜻한 연료가 들어가니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 대관령은 강원도 강릉시와 평창군을 잇는 높이 832m의 고개로 큰 고개를 뜻하는 대자를 붙이고 험한 요새 관문이라는 뜻을 담았다. 와, 해발 832m. 아, 그 어느 때보다 대관령이 너무너무 반갑네요. 해가 지기 전에 대관령의 풍경을 볼 수 있어 정말 다행이다. 이제 또 야간 라이딩 준비라고 춥고 어두운 강원도의 산길을 지나가야 한다. 정상은 항상 최고의 기분이다. 우와, 우와, 우와. 이런 것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자꾸 산으로 오르나 보다. 아, 춥지만 행복합니다. 엄청난 높이와 광활하게 펼쳐져 있는 배경. 와, 대관령 내리막 자전거로 타고 내려오니까 정말 재밌습니다. 힘듦이 싹 씻겨 내려갑니다. 아, 대관령 너무 좋다. 자꾸 좋아지는구만. 뭐 내리막 10km라고 해서 절대 긴 게 아닙니다. 막 감탄하고 막 우와 우와 이러다 보면 다시 오르막입니다. 오르막 길이는 짧지만 올라가는 시간은 엄청 길죠. 밤은 금세 찾아온다. 밤에 끌바하는 건 참 힘들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5일차 밤입니다. 제가 계획대로 준비한 7일,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체력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고 울트라 로드도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드디어 5일차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아, 5일차 코스 완료. 비수기 때는 펜션도 모텔처럼 저렴해서 이용하기 좋다. 저녁에 남은 음식은 아침에 식사 대용으로 써도 좋으니. 5일차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5일차의 밤이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간 개념 없이 그냥 어필의 세상에 빠졌던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이렇게 많은 어필을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태어나서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는데 정말 잊을 수 없는 기억이네요. 굉장히 힘들지만 아쉬운 마음이 조금씩 생기고 있는 건 무엇 때문일까? 이제 조금씩 끝이 보이고 있다. 도대체 출근 어디야? 와, 드디어 6일차 라이딩이 시작됩니다. 6일 동안의 라이딩 중에서 오늘이 가장 멋진 경치를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는 곳입니다. 와, 물 좋고 공기 좋은 장천마을. 소금강, 네, 휴양지로도 놀러오기 아주 좋은 곳입니다. 이곳에 오니 자연을 정말 소중히 아껴야 된다는 생각이 든다. 물이 정말 깨끗하다. 역시 시작부터 오르막. 아이고 좋다. 전라남도 구례에서 오대산 국립공원까지 오다니. 와, 한 20분 전부터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도 3.6km나 남았습니다. 진고개라는 이름이 어울리네요. 강원도 강릉시 영곡면 삼산리와 평창군 대관령면 병렬리 있는 고개. 고개가 길어서 긴 고개가 발음상 진고개로 되었다. 찐이네 찐. 야, 다행히 뭐 경사가 아직까지는 안 세서 다행인데 쉴 틈이 없네. 역시 뭐 약간 평지도 나와주고 하면 좋을 텐데 아침부터 또 근육이 뭉쳐지는구만. 진고개를 1시간째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름처럼 정말 진하게 긴 고개다. 아, 진고개 정상까지 2.4km 남았는데 아, 진고개 본격적인 오르막이 시작됐습니다. 경사도가 7에서 10%, 12%까지 계속 올라가네요. 진고개를 오르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다. 구룡령, 섬상제, 정령치, 진고개 이런 어필들의 뒤에 붙는 령제치 이런 명칭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령은 전미사로 제나 산의 이름을 이르는 말이고 제는 명사로 길이나 있는 높은 산의 고개를 뜻한다. 고개를 나타낸 한자어는 령과 현, 치, 천 등이 있다. 치는 사전적 의미로 높이 치솟은 지세가 가파른 고개를 뜻하며 마을을 연결하는 가파른 통로를 뜻한다. 령이나 제나 고개는 어떻게 보면 같은 의미로 령이라고 해서 많이 힘들거나 제라고 해서 많이 쉬운 것도 아니다. 령, 제, 치, 고개는
난이도에 따라 붙는 이름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 세월이 지나오면서 지명의 뜻을 담은 오르막을 뜻하는 단어고 조금 편한 길도 있고 더 힘든 길도 있지만 결론은 경치 좋은 힘든 오르막 구간이라는 것이다. 령제치의 의미. 이것은 또 다른 기준이 된다. 백두대간을 타며 더 이상 도시의 이름은 큰 의미가 없어졌다. 백두대간의 기준은 바로 어필의 명칭이다. 오늘 가야 할 도시의 이름이 아니고 오늘 넘어야 할 어필의 이름이 바로 라이딩의 기준이 된다. 한 가지 목표만을 향한 라이딩. 그 목표는 바로 오늘 넘어야 할 거대한 령과 제와 치 고개다. 국토종주의 느낌과는 확연히 다르다. 이곳은 생존을 생각해야 되고 무리한 라이딩을 계획해서는 안 된다. 그거 좋네. 배가 고픈데 2 플러스 1이라서 더욱 좋다. 1900배 안 합니다. 괜찮네. 세수를 하러 화장실을 찾았다. 나는 공산당 실호의 이승복 기념관이 여기에 있네요. 아, 저는 어필이 싫어요. 하지만 왜 백두대간 울트라 로드를 타고 있냐면 자전거로 도전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고의 난이도의 대회라고 생각합니다. 평균적으로 하루에 자는 시간은 뭐 짧게는 4시간, 길게는 5시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숙소에 도착해서 내일 준비할 후레쉬라든지 이제 전자제품들 그리고 액션캠을 충전하고 막 이것저것 하고 그리고 펜션에 숙박했을 때는 이제 식사를 또 하고 설거지하고 막 이러다 보면은 막 시간이 뭐 한두 시간 순식간에 지나가 버립니다. 다리에는 리커버리 크림을 또 바르고 안마를 마사지를 해가 또 풀어주고 그리고 내일 갈 곳을 또 확인하고 하루하루가 잠이 계속 모자란 상태입니다. 참 신기한 게 인간의 몸이라는 게 하루하루 적응을 해가는 건지 오전에 보통 상승고도가 1000m 이상 넘어가는데 배가 엄청 빨리 고파집니다. 버티기 위해서 먹고 편의점에 나오면은 바로 또 먹고 하루에 5개 정도는 먹는 것 같네요. 하루빨리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들지만 이제 하루밖에 안 남았습니다. 왜일까요? 벌써부터 아쉬운 마음이 드는 건 오늘도 힘든 건 똑같지만 내일 끝난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묘하다. 와, 운두령. 차로 갈 수 있는 두 번째 높은 오르막 운두령. 강원도 홍천군 내면과 평창군과 용평면의 경계에 있다. 항상 운무가 넘나든다는 뜻에서 운두령이라 한다. 저기까지 올라가는 길이 보이네요. 와, 너무 높다. 와, 오늘은 올라가는 코스가 무시무시하다. 또 해발 900m 올라가고 있습니다. 와, 선풍기가 많이 가까워졌죠? 동네에서는 말도 안 된 오르막들이 이곳에 모두 있다. 와, 오르막. 와, 천인데 더 올라갑니다. 다리야. 경이로운 1089m. 구름도 망설이는 운두령 고개. 함께 보급팀 지원에 나선 정님도 운두령을 올랐다. 힘들지만 이렇게 멋진 오르막을 보고만 있을 순 없지. 높은 정상의 경치는 나무에 가려 생각처럼 훌륭하지 않다. 하지만 괜찮다. 자전거 여행은 이곳까지 올라온 내 의지가 최고의 추억이 된다. 올라오면서 천천히 느꼈던 풍경만큼이나 운두령의 기억은 뇌 속에 깊이 박힌다. 감자밭을 주변으로 막 돌아다니다가 직접 감자전을 한번 먹어보겠네요. 와, 맛있다. 근데 고기 좀 있네. 나도 이 좋은 곳에서 그냥 잤으면 좋겠다. 설악그랑폰도의 극악의 어필 구룡령이다. 용이 승천하는 듯 99굽이라 이러한 이름이 붙었다. 내가 금세 고파진다. 눈에 보이는 식당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들어가 유일하게 주문이 되는 막국수와 감자전을 시켰는데
재료가 좋아서 맛이 아주 훌륭하다. 소화시킬 시간도 없이 계속 은은한 오르막을 올라가고 있지만 정씨는 이것저것 따질 시간이 없다. 아름다운 경치가 숨쉴 틈 없이 몰아치기 때문이다. 매일 화면으로만 보던 최고의 코스가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 와, 설악의 구룡령을 여기서 다시 만나다니. 나는 지금 우리나라 최고의 오르막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다. 행복해. 와, 구룡령의 구비구비 허역편들이 너무 재밌습니다. 구룡령에서 내리막 구간은 무려 16km를 타고 아주 힐링하면서, 와, 세상에 이런 또 행복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내려오다가 갑자기 좌회전 하자마자 조칠님 말문이 막힌다. 좌회전 하자마자 조칠령의 거친 높이를 다시 만났습니다. 와, 극과 극의 체험이네요. 천국이었다가 갑자기 지옥이 되었습니다. 빨갛게 무시무시한 경사각이 앞에서 기다리고 있네요. 와, 조칠령 이번엔 좀 고생할 것 같습니다. 상승고도는 600이지만 극악의 경사도다. 강원도 양양군 서부에 위치해 있고 높고 험하여 새가 하루에 넘지 못하고 잠을 자고 넘었다하여 유래된 지명이다. 와, 살려주십시오. 조칠령 끌발을 시작했습니다. 오르막이 너무 심한데요, 이거. 아, 천천히 가야 되겠다. 와, 이 경사가 느껴지십니까? 지옥 같은 매운맛, 16%의 오르막이다. 제가 컨디션이 아주 좋은 상태여도 여기는 한 번에 올라가기가 힘들겠네요. 아따야, 머리가 어지러지라고 온몸에 힘이 빠진다. 아, 여기는 거의 뭐, 와, 미쳤습니다. 아, 엄청난 고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끌발을 해도 너무 힘드네요. 결국 조칠령 앞에서 주저앉고 말았다. 후회한다. 조금 더 살을 빼고 올걸. 야, 이미 늦었다. 너무 힘듭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매우 힘든 순간이다. 며칠 전부터 한계는 뛰어넘었고 계속 정신력으로 버티고 있었는데 마음을 무너뜨리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강력한 오르막이다. 오죽하면 쇠도 쉬고 간다고 하지 않는가. 나약한 나는 오로지 동그란 바퀴에 의존해서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힘들어? 닥치고 돌려. 아이고 조칠령 다 올라왔다. 아이고, 힘들었다 조칠령.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없듯이 무언가 이루고 싶다면 힘든 순간을 반드시 견뎌야 한다. 벽을 넘지 않고는 그 뒤에 무엇이 있든 절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조칠령 정복 6일째. 1000m가 넘는 산을 넘다 보니 어느새 저녁이 되어간다. 배도 고파지는데 반가운 소식이 있다. 1047km 지점 백두대간 울트라로드의 오피셜 CP가 있는 곳이다. 맡겨놓은 짐도 찾을 수 있고 숙박과 음식도 제공된다. 오피셜 CP에 도착했습니다. 현재 1030km 주행 중입니다. 오케이. 이곳은 전혀 예상 못했는데 콩콩팍팍 촬영 장소다. 그게 뭔데? 김치문에 풍덩고 80만원. 와, 세상에. 와, 세상에. 와, 세상에. 엄청난 보급이다. 아스파라거스. 맡겨놓은 짐을 가지러 왔지만 이렇게 좋은 곳에서 금방 구운 고기 한 점을 먹는 것, 따뜻한 식사 한 끼의 대접만으로 백두대간 울트라로드의 특별함이 더욱 빛나고 있다. 생각 같아선 이곳에서 쉬며 밤새 얘기 나누고 싶지만 아직 넘어야 산이 있다. 이번 백두대간 울트라로드 내게 주어진 시간은 일주일. 내일까지 완주라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
힘들 때면 어서 빨리 끝나라고 소리치고 있지만 벌써 하루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니 이 힘든 와중에 벌써부터 아쉬움이 남는다. 해가 떨어졌고 6일차 한계령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계령, 강원도 양양군 서면과 인제군 북면 경계에 있는 고개. 양양에서는 오색령, 인제에서는 한계령으로 불린다. 양양 사람들이 서울로 갈 때 넘어야 했던 험한 산길이었다. 백두대간 울트라로드에서 높게 올라가는 마지막 어필입니다. 와, 내일은 이제 북한강 자전거길로 복귀합니다. 한계령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완전 한계네요. 이제 이 정도까지 높이 올라올 오르막은 없습니다. 이제 이 빨간색 구간만 지나가면 됩니다. 오늘의 숙소 온통까지 내리막입니다. 아, 한 번씩 뭔가 뭉클한 게 솟아오릅니다. 서러움 때문인지 아니면 너무 기분이 좋아서 기쁨 때문인지 이 복잡한 감정들이 섞여서 살아가야 할 이유를 찾는 것, 그것이 바로 자전거 페달을 돌리는 것입니다. 자전거 페달만 돌리면 이뤄낼 수 있습니다. 드디어 왔습니다. 여기는 한계령 정상입니다. 해발 920m. 백두대간 오색령 정복. 이제 숙소까지 내리막 안전하게 내려가겠습니다. 아유, 추워라. 와, 추워라. 숙소까지 20km 내리막입니다. 8시 40분. 현재 온도는 12.9도입니다. 지금까지 총 1058km 탔고 상승 고도는 2813입니다.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와, 단 하루도 편하게 지나가는 날이 없네요. 이 멋진 백두대간의 모험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과연 내일은 무사히 집에 갈 수 있을까요? 이제 백두대간에서 탈출한다. 드디어 마지막 날 7일차 라이딩입니다. 와, 아침부터 4도부터 출발합니다. 와, 상당히 추운데요. 막 손이 시렸고 시작부터 막 한기가 느껴집니다. 이거 답답하고 있어. 나도 안 바르지. 난 어제 너무 피곤해서 어제 견적서 보내주고 지금 한 11시 40분이니까 막 어제는 아무것도 안 바랐다. 아무것도. 백두대간에서 먹는 마지막 아침 식사다. 내장탕을 한 그릇 먹고 출발합니다. 뭐 밥을 먹고 나서 아주 배부르게 든든하게 먹으면 뭐 오전 내내 원래 배가 안 고픈데 백두대간을 타면서 느끼는 건데 한 2시간 정도면은 소화가 다 돼버리고 배가 고파집니다. 아, 광치령 넘어가면 이제 소양강 가는구나. 광치령, 강원도 양구군 남면에서 인제군 원통으로 가는 곡에 크고 작은 능성으로 사면이 둘러싸여 첩첩산중을 이루고 있다여 광치령이라고 했다. 오늘 요런 경사도만 쭉 있어주면 무난하게 통과할 수 있겠다. 여기 7.6km 가면 중요 보급이라고 했는데 이게 왜냐하면 소양강 때문에 전혀 보급할 데가 없어갖고 체크해놨지. 와, 여기는 광치령 정상입니다. 광치령은 터널을 지나가야 한다. 터널이 있어서 오르막을 편하게 넘어갈 수 있지만 항상 긴장되는 구간이다. 후미등을 켜고 차가 안 올 때를 노려 빠르게 지나간다. 와, 오, 조심해라. 오, 나 이리 큰 거 처음 본다. 우와, 박살 난다, 씨. 오, 독살 아닌 것 같은데. 머리가 독살 아니네. 오, 징그러라. 형님, 이 정도 큰 거는 씨 졸라 비싼 거 아니에요? 비싸겠지. 잡아야 되나? 뭐, 형님, 너 뭐 아나콘다 같아요. 오, 조심해라. 오. 씨발. 고개 확 돌리는 거 봐라. 오. 거기 닭 있다, 닭. 저게 높아서 못 올라가가지고 낮은 데 찾고 있었는가 보다. 드디어 집으로 갈 수 있는 마지막 7일차. 사실 백두대간 종주가 완성되려면 인제에서 고성 방향으로 올라가 미시령과 진부령을 넘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울트라로드의 종착역은 양평이다. 남은 구간은 올라가지 않고 양평으로 간다. 어찌 보면 아쉬운 두 개 구간을 남긴다. 힐링의 소양강 댐을 넘고 마지막 동부 오곡에를 넘어
대미를 장식할 아름다운 춘천의 북한강 자전거길을 타고 종착역에 도착한다. 수고했어요. 그동안 평지 타고 싶었죠. 이제는 자전거길도 타며 좀 쉬세요. 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처럼 대미를 장식하는 마지막 구간이다. 나는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다. 한 번도 자전거로 백두대간을 타본 사람은 없지만 한 번만 백두대간을 탄 사람은 없다. 이곳은 자전거 라이더라면 반드시 와봐야 할 최고의 코스다. 백두대간 울트라 로드의 미래는 밝다. 점차 늘어나는 백두대간을 사랑하는 라이더들과 바이크 매거진의 노력, 편집장의 열정이 이 대회를 더욱더 발전되고 더욱 빛나는 세계의 명품 울트라 대회가 될 것이라는 것을 단언한다. 와, 하우 고개. 정말 올해 원 없이 오르막을 타보네요. 와, 배치 고개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고각의 어필이 오늘 지금 연속으로 3개째 넘어가고 있는데, 아, 쉣. 16%. 너무하다, 너무해. 와, 아, 이 와중에 이 좋은 경치, 미친 경치는 무엇? 오늘 좀 흐렸으면 좋겠는데, 야속하게도 날은 아주 구름 한 점 없이 쨍쨍하네요. 아, 그늘이 필요합니다. 아, 차라리 맞바람이 좋겠는데 바람이 뒤에서 불고 있어서 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핸들을 막 좌우로 움직여 가면서 악을 쓰며 올라가고 있는데 온몸이 힘드네요. 네. 이야, 와, 진짜 할 말이 없습니다. 와, 아, 백두대간 울트라 로드의 마지막 오르막 배후령을 넘고 있습니다. 강원도 춘천시 신부군과 화천군 간동면에 있는 고개다. 배후령 정상의 북위 38도에서 38성 경계석이 서 있다. 드디어 백두대간 울트라 로드의 마지막 고개 배후령을 넘는다. 이제 정말 오르막과 이별이다. 태어나 처음 상승고도 23,000m라는 와보지 못한 오르막이 올랐다.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를 3번 올라가는 높이다. 첫날부터 과연 여기까지 올 수 있을까? 수없이 흔들리고 멘탈이 부서지기를 수십 번. 마지막 CP 배우령이 약 295m 남았습니다. 하루를 버티고 또 하루를 버텨 마음을 부여잡고 포기하지 않으니 자전거가 이곳까지 나를 데려다 주었다. 백두대간 울트라 로드의 오르막 다 넘었다. 답답한 새벽을 건너서 보이지 않는 너를 또 찾아가 머리 위에 뜬 별은 destination 파도가 높아서 좀 힘들지 배에도 때를 펴서 새벽 바다를 건너 내게 가는 중이야 조금만 더 기다려줘 멈추는 일은 없어 내게 닿기 전까지 나는 새벽 강의 중 너를 향해 가는 중 어디서부터 멀어진 자전거는 그런 것이다. 목표를 정하고 이루어가는 것. 우리 삶처럼 매우 고통스럽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야 된다. 고통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가면 반드시 종착역이 있다. 참고 견디고 이겨내고 나면 우리는 이 길이 결코 어렵지 않다는 걸 알게 된다. 23,000m의 도전. 나는 왜 이리 걱정했을까? 페달을 돌리면 우린 할 수 있다. 내 마음속의 허무함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23,000m 올라도 삶은 똑같이 힘들다. 하지만 나는 오늘 이 허무함을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힘든 삶을 이겨낼 것이다. 이겨내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멈추는 일은 없어 내게 닿기 전까지 나는 새벽 강의 중 너를 향해 가는 중 와, 백두대간 울트라 로드 정착지에 다 왔습니다. 양수역에 도착했습니다.
154시간 20분, 6일 10시간 20분 완주했습니다. 와 해야지. 와!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무도 없고. 고맙습니다. 와 빨리 들어왔다. 몇 번째야? 세 번째지. 백두대간 울트라로드 제가 완주할 수 있게 옆에서 도와주는 저희 보급팀입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예~ 완주 축하드립니다. 그럼 느낌이 어떻습니까? 소감이? 하루하루 거듭할수록 이제 계속 힘듦을 갱신을 하고 또 이것만 넘으면 되겠지 했는데 또 다른 게 있고 뭐라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완주를 한번 해보고 싶은 욕심은 있어요. 자신을 시험해보고 싶으면 한번 도전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남 구례에서 경기도 양평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해가 뜨는 새벽부터 해가 지는 밤까지 백두대간을 달린 주영 사이클이었습니다. 자, 다 같이 화이팅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면은 위로 올리는 겁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에이.